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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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무네요. 네, 아~ 네, 음악의 기본 네. 편이 돌아왔습니다. 저 오늘 따뜻한 커피 마시겠습니다. 아, 축구 보셨어요? 예, 봤죠, 어제. 예, 봤어요. 어떠셨어요? 아, 어제는 일본 거만 보고 졸려가지고 잠들어서 아. 그 포르투갈은 봤고 아, 네. 저도 자다가 일부러 켜놓고 잤거든요. 알람 켜놓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거 듣고 깨가지고 네. 열심히 봤는데 그 기념으로 저기 세르지오 멘데스가 펠레랑 같이 와, 펠레랑 네. 같이? 네, 노래가 펠레가 아니라? 이 펠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세르지오 멘데스가 프로듀싱하고 작곡, 작사 이제 다 참여한 이제 펠레라는 앨범이 있어요. 근데 이 앨범이 저는 축구 시즌마다 좀 너무 좋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모니터 하느라고 이렇게 켜놨는데 이 앨범 자켓이거든요. 저 유튜브도 있고 저 애플뮤직이나 이런 데도 다 있으니까는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좋다. 네네. 근데 축구처럼 뭐 리키 마틴 노래나 이런 것처럼 활기찬 게 아니라 되게 평온하네. 아 맞아요. 되게 평온한 게 이 앨범의 특징이고 이 앨범의 이제 첫 번째를 들어보면은 브라질 선수들이 우리나라 어제 경기할 때도 엄청 여유 있고 막 발재간 장난 부리듯이 막 이렇게 엄청 했잖아요. 그런 기운이 느껴져요. 이게 인트로거든요. 긍정적인 나라니까. 네. 이게 막 말씀하신 대로 막. 네. 막 빠바바바밤 파이팅 이런 게 아니라 리빙 라비 달로카 이런 게 아니네 완전히 네. 그냥 등장할 때 그냥 그냥 패스만 할 것 같은데 네. 가볼까? 아, 골 안 될 것 같아 이런 네. 느낌? 느껴지시나요? 네 답들이 없으시네요. 오케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그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또 레이블 소식 네. 좀 해야 되니까 네. 레이블 소식 지난주 이후에 업데이트 된 거 아, 정콩진님이 기본님 잘 지내셨나고. 아, 예, 저 원래 지금 한 달에 한 번이었는데 좀 재미없다고 해서 지금 세 달에 한 번으로 바뀌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그건 아니고요. 아니, 지금, 근데 요번에 못하면 6개월 후에 뵙겠습니다. 네, 네. 오늘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아, 지난주에 이제 그 저희 미노이 앨범이 나왔죠? 미노이 앨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아직? 누구예요?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민호의 앨범이 나왔고, 너무 따뜻해서 제가 이제 저기 뭐야 출퇴근할 때 꼭 듣는데 이번 겨울 너무 추우니까 또 추위를 따뜻한 아메리카노 같더라고요 노래가. 네, 그리고 앨범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제. 라이브도 올라왔고 또 이제 여러 유튜브 채널들이나 이런 데 또 활동 많이 하니까 공연도 많이 하고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어때요 반응 지금 나온 지 얼마 됐고 반응이 지난주 이제 수요일날 나왔어요 네, 수요일날 나왔죠 예 네, 반응 좀 입질 오나요 지금 반응 이제 밈 만들어야지 밈 춤 같은 거 해서 챌린지 시작해야지 아 이제. 챌린지 지났어요 유행이 벌써 네 챌린지 유행이 지났어요 좀. 죄송합니다 지났고 이제 여튼 다음 소식 말씀드리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포르투갈전 할 때 네. 아디다스에서 저랑 어글리덕 제이슨 아. 이제 섭외가 돼가지고 저희가 또 응원 포르투갈전 하기 전에 음악도 틀고 제이슨이 공연도 했거든요. 아 어디서 했어요? 그 서울 웨이브라고 저기 반포 한강지구 쪽에서 네. 거기서 했는데 다행히 또 이겨가지고 포르투갈전은. 그러니까. 뭐 진짜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진짜 알렌님 아디다스 공연 오셨었다고 저희가 근데 배정된 시간이 30분밖에 없어서 어글리덕이랑 저랑 한 10분씩 음악 틀고 그리고 제이슨은 뭐예요? 제이슨은 남은 10분 동안 색소폰 불고 네. 앉아서 보게 하다니 황당했다고 아 그래서 카메라맨 분들이랑 막 제이슨이가 일어나라고 아 네. 근데 뭐 처음에 앉아서 볼 수도 있지 네. 좀 다양하게 즐겨야지 좀 네네. 무조건 더 놀지만 네, 그렇죠. 네. 여튼 저희 축구 포르투갈전에 이겨서 저는 좀 감동을 받았어요. 솔직히. 아, 예. 저 네. 눈물 나더라고요, 진짜. 네. 네. 이번에 확실히 달라진 건 뭐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월드컵을 여러 차례 봤잖아요.
이젠 진짜 안 쪼는구나 일단 기본적으로. 아. 옛날에 뭔가 존나 얼어있는 느낌인데 그렇죠. 긴장 막 하고 예, 그게 없다는 거. 아. 예, 그게 없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했다는 거. 예. 그 황희찬이 인터뷰를 했었나? 거기서 예. 본 것 같은데 딱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전처럼 그냥 악바리로 열심히 하는 에이,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 아니라 우당탕탕이게 전술, 아니에요. 전략 거기에 맞춰서 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걸 팀원들이 다 느꼈기 때문에 다음 월드컵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진짜 그게 달라진 것 같아요. 우당탕탕 그런 게 없이 그냥 네, 흥분하는 것도 그러니까 없고. 옛날에 보면 항상 루틴이 그거잖아요. 1, 2차전 존나 깨지고. 그렇죠, 그렇죠. 3차전에 막 붕대 감고 어디 뭐 네. 감은 다음에 막. 그리고 우리가 보는데도 힘들 정도로 진짜 열심히 뛰고 투혼 뭐 해내 투혼 투혼으로. 그런 거 졌지만 잘했다 네. 맨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이번에 그게 없어졌다는 네. 게 자체가 그런 게 없고 이제 진짜 실력파가 됐구나 네. 전술 전략 그리고 이제 데이터로 축구를 네. 한다 그 점이 이제 좀 굉장히 감동받았고 네. 저는 네. 그리고 솔직히 이제 손흥민이나 뭐 여러 선수들 되게 아팠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아팠는데도 요 정도다?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재용이 DJ 재용이 맨날 8강 간다 했는데 저는 솔직히 8강은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브라질이라서 이번에 못 갔지. 만약에 다른 팀이었으면은 충분히 승산 있지 않았을까. 아 데이터 조끼 황희찬 나왔습니다. 여튼 좋았고요. 저희 레이블 소식 이어서 가면은 주말에 제가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제 동생이 그 모스키토. 네네네. 제 동생이 집에서 김장했다고 김치를 저희 집에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 동생이 저기 뭐야 대학 졸업하고 지금까지 내내 공무원 준비를 하다가 이제 광고 없이 미역캔 영상 보실래요? 응? 광고예요? 유튜브 프리미엄. 혹시 유튜브 영상만 좀 결제 좀 하세요. 무료. 아, 저 광고 보는 거 좋아해서 트렌드 좀 읽으려고. 농담이고. 여튼 아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이제 그만 두겠다 이제 취직 사회생활 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 기념으로 디네덴 매장 디스이스네버덴 매장 가서 옷 좀 쫙 사주고 옷을 몇 년 동안 아예 안 사입은 거야 공부하니까 그래서 제가 재수할 때 아버지가 재수가 결정되고 나서 고3 때 문정동에 저기 무슨 편집샵 옷가게 많은데 그런 거리 있었잖아요 문정동에 내가 문정중학교였나? 네 참고로 송파구 문정동에 네. 거기 데리고 가서 신발 나이키 NRC 포스를 하나 사주셨는데 이제 수험생활 하느라 고생했다라고 없는 돈에 사주셨는데 그게 얼마나 미안하던지 막 갖고는 싶은데 어머님께인데 지옥이 어머님께 네. 근데 그 생각 나면서 동생 옷 잔뜩 사주고 가라고 하고 아 줄루네이션 이후로 소식이 없으시라고? 무슨 말이지? 대각이야? 그냥 갑자기? 아, 뭐 얘기하다 그랬지? 아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은 그렇게 갔다가 동생 좀 귀여운 옷 좀 사주고 제가 공방을 다녀왔는데 민호이 인스타 스토리 어제 올린 거 보신 분 계세요? 이 반지 보이세요? 둘이 뭐 반지 맞췄어요? 같이? 민호이하고? 아니 민호이가 이제 머천다이즈로 반지가 나오거든요 이제 두 개를 껴봤어요 아 애플 스토어에서 판매될 예정이고요 세 개랑 피 안 통한다고요? 이거 진짜 좀 빨간 거 같긴 한데? 나 서버 잘못한가? 아 그 정도예요? 여튼 갔다 왔고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식은 자 네. 아, 이제 음악의 기본 본격적으로 예, 옷 제가 시작해보겠습니다 예 이, 근데 지금 새 코너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뭐요 코너. 벌써요? 아, 얘기도 안 하고 왜냐면 지금 이거 지금 해고 위기라서 제가 새 코너 지금 준비해서 네 어차피 한 달에 한 번씩 오니까 그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어쨌든 음악을 알기 위해서는 음악을 갖고 있는 그 전반적인 예술사를 알아야 되고 네.
그리고 그 시대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 역사를 알아야 되고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역사적 옛날만 가면 너무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의 정세들, 네네. 지금의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시사적인 문제나 그런 것들을 그냥 한 달 지난 한 달에 네네. 그냥 간단하고 쉬운 얘기들을 제가 네네. 정리해서 뭐 인스타 스토리 같은데 올리는 것들을 네네. 그냥 예 근데 약간 이거는 완벽하게 정리된 게 아니란 걸 아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거 말고 하는 거는 그 음악 역사나 이런 건 되게 정리해서 하는데 이건 조금 그냥 어떻게 보면 브레인스토밍처럼 그냥 팍팍 그런 것들을 쪽집게네요 오늘. 예, 만물박사 느낌으로 해서 약간 네네.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막 주구장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2022년 지금 벌써 11월입니다. 11월에 네. 우리 일을 이거 하기 전에 먼저 봐야 될 거는 네. 우리 항상 이거부터 부분부터 시작해야 돼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명언. 네네. 이거 아시죠? 아, 그... 네. 저기 누구야? 이게 누구 때린 애잖아요, 윌 스미스가 한번 때렸잖아요. 아, 14살 때 존나 병신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아, 없었죠. 여기 옆에 아들이 있는데 아. 아들한테 맨날 아들이 너무 병신이잖아요. 네네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런 거에 많이 걸린 사람 많잖아요, 지금. 카니 웨스트도 마찬가지고. 아, 그 네. 인스타나 페이스북 네. 통해서 네. 헛소리 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명심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대를 이해할 때 가장 해안 넘치는 21세기 나온 가장 위대한 명언입니다. 이게. 네. 난 14살 때 존나 병신해서 윌 스미스가 얘기하는 거지 어디 토크쇼 나와가지고. 근데 내가 14살 때는 트위터도 페북도 없었지. 네. 인스타도 없었고. 네네. 존나 병신이었지만 은밀하게 병신이었던 겁니다. 네. 이게 진짜 21세기를 관통할 수 있는 네네. 왜 이렇게 세상에 병신이 많은가에 대해서 네. 얘기해 줄 수 있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항상 되새기면서 그러면은 네. 지금 문제 SNS에서 문제 되는 것들 사실 뭐 요즘 와서 터지는 요즘 현상도 있겠지만은 네. 사실 그런 좀 사건 사고를 벌이는 사람들이 그냥 이 SNS를 통해서 수면에 드러날 뿐이지 이런 사람들 늘 있었다. 그쵸. 아니 이번에도 그 문어 감독한테 류승룡이 네. 문어 단 거 기억나죠? 뭐 가나전인가 끝난 다음에 류성룡인가 네. 류성룡인가 있잖아요 걔 네. 그 배우 네네네 그 사람 문어 이모티콘 직접 가서 달아가지고 인스타에 바로 사과하고 지우고 몰라요 그랬어요 방금 전에 그 있잖아요 다 그 갈비 무슨 갈비 닭갈 네. 거기 나왔던 그 네네네. 배우인데 그 배우는 네. 알아요 그 배우께서 그러니까 옛날에 뭐냐면 필터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네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옛날에 아저씨들 만나서 술자리에서 얘기하면 별 개소리 다 나와요. 그렇죠. 뭐 네. 친구 저희 친구들끼리도 술 먹을 때는 뭐 네. 얘기 저 얘기 다 하니까 다 하잖아. 근데 지금 뭐냐 그 얘기를 올리는 거야. 그쵸, 아 씨발 올릴래 이거 짜증나 저거 봤는데. 그러니까 원래 그런 게 있었지만 그걸 필터가 없어진 거죠. 옛날엔 정제된 뭐 매스미디어라고 해서 TV에서 앵커가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한마디로 지금 까네가 그렇게 아주 미친놈 같은데 까네가 그렇게 미친놈 아닙니다. 원래 투팍 같은 사람 더 미친놈이야. 그렇죠. 네. 근데 저, 투팍 때는 그게 없었던 거야 한마디로. 저도 가끔 생각하는 게 투팍이 네. 만약에 지금 살아있었으면은 네. 투팍이 이 정도로 전설로 네. 제적 받을까? 네.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신비주의가 없어지는 거야. 지금 그 다 걸리잖아요. 정치인도 다 걸려, 갑질도 다 걸려, 김바람도 아, 날라가. 기본님도 유튜브에서 노란딱지 조심하시라고. 네, 이모연철 이미 조자스미스님은 인스타 탈퇴하시겠대요. 네, 좋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런 거 SNS 이런 게 있다고 해서 SNS가 나쁘냐, 게임이 나쁘냐? 그런 아니죠. 게 아니죠. 네, 그 그렇다기보다는 이거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판단을 잘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술은 하나의 힘인 것뿐이지 그쵸. 자기가 거기에 선악이란 개념을 도입하면 안 되고 내가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때문에 새로운 신흥 부자들 새로운 어떤 사람들 제가 이번에 월드컵 보면서 제일 놀랐던 건 뭐냐면 월드컵에 초대된 셀럽이 누구냐 다 유튜버야. 뭐 곽튜브나 뭐 이런 사람들. 그렇죠. 실제로 요새 어? 네. 행사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네. 행사할 때 이제 뭐 연예인이나 뭐 중요하신 분이나 그런 사람을 부를 때 유튜버 유명한 유튜버들을 먼저 초대를 해요. 여기 오면은 이것도 줄 거고 이렇게도 안내해 줄 거고 그게 거의 이제 특별 코스라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관계자들이나 유튜버들이 보고 다음번에
아, 저 사람이랑 또 이런 거 해보면 재밌겠다. 현장에서 느끼고. 그 어쨌든 그런 시대가 되면서 확실히 필터가 없어졌고 대신 어떤 매스미디어 권력은 많이 깨지면서 자기가 능력만 있으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저기 그 워터님께서 네. Pinky Ring, Why Men Wear Ring, 어? 하시는데 남자가 반지 낀 게 이상하다고 생각이 하시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 있다는. 네. 뭐 결혼하면 다 꼈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네. 원래 끼잖아요 다들. 여튼. 네 다음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또 K-pop 네.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폰트 원래 이거 아닙니다. 근데 폰트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어. 그래서 K-pop 지금 보면 네. 그러니까 다양한 새로운 것도 봐야 되잖아요. 이거 네네. 재밌잖아요. 이거. 백만장자는 음악을 팔고 네네. 억만장자는 물건을 판다. 이게 무지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기사 떴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부자들 딱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자들인데 완벽하게 억만장자들. 네네. 여기 있잖아요. 얘 누구야? 리아나, 디디, 제이지, 네. 닥터들의 예 이런 네. 사람은 프로덕트 세일을 벌었다는 거 돈을. 근데 그 다음 단계는 인베스팅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자. 투자했다는 거죠. 그 샤밀리언의 이런 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샤밀리언은 네. 예전에 네. 진짜 저 고등학교 때 잠깐 네. 나왔다가 네. 거의 그냥 뭐 이렇게 빈 못 보고 네. 랩으로 쓰는 빈 못 보고 없어졌는데 네. 그래도 인베스팅해서 지금 우리가 아는 스눕독이나 이런 사람들만한 부를 축적해놨다 네. 투자로. 그 다음에 공연 수입으로 네. 번 사람이 그 다음 단계. 비욘세, 드레이크, 켄드릭 라마, 트래비스 스콧. 그 다음에 TV 필름이 그 다음이죠. 퀸 라피타 이런 있는 거예요 지금. 50전도 있고. 그렇죠. 아이스큐브, 에릭클제이, 필티는 네. 다 영화 배우로서도 네. 성공한 사람들. 네. 성공했지만 그렇다고 또 완전 A급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냉정하게 얘기면 DJ 칼리드 같은 사람, 브랜드 파트너십 해가지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근데 가장 뭐 스트리밍이 제일 스트리밍이 잘 나가도 폴로지나 이거 뭐 NBA하고 버맨 같은 경우가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이걸 요걸 하세요. 프로덕트 세일을 반지 같은 거 좀 광고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네. 근데 사실 네네. 이 프로덕트가 물건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돈을 얼마나 들이면은 네. 이걸 다 팔았을 때 얼마큼 나오는지 그리고 네. 이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전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네. 있는데 네. 음악 같은 경우는 물론 데이터가 나오지만은 네. 조금 어려운 거는 여기에 만든 사람들의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오그라들긴 하는데 만든 사람의 그 뭔가 음악에 대한 열정이나 네. 좀 영혼이라든가 그런 거가 쏟아 붓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가격에 비하면은 사실상 되게 그 환원되기가 어려운 매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리나라 대입해보면 어떻게 되죠? 프로듀서에 여기 누가 들어가요? 딱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박재범? 네, 박재범 딱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소주 팔고 해서 얼마나 히트 쳐져. 그러니까 박재범이 있어도 박재범도 스트리밍보다 이게 더 훨씬 그렇더라고. 닥터들은 뭐 해서 그 헤드폰에서 그런 거고 얘도 이지 뭐 나이키하고 실제로 아디다스하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그렇구나. 박재범이 네. 그 뭐 예를 들어서 가나다라 나 몇 곡 네. 제외하고는 네. 생각보다 차트인에 되게 뭐지 바로 차트인 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이 시티브리즈 냈을 때도 홍보를 그날 발매했는데 그날 홍보를 했나 이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순간 그 20몇인가 10몇인가 뭐 여튼 몇 시간 동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박재범은 더 선수니까 하는 말이 이거 홍보도 안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들어간 거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자기는 원래 잘 안 들어갔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오히려 이것보다 원소주가 대박이 났죠. 그러니까 원소주 시간. 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요. 또 지금 보면. 네. 그리고 다음 거 넘어갑니다. 가장 많이 쓰는 앱. 네. 그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기준으로 지금 유튜브 뮤직 먹은 거예요. 지금 벌써. 유튜브 뮤직이 다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멜론을 넘어갔다는 게 이게 10월 기준으로 멜론을 드디어 넘어갔다. 유튜브 뮤직. 지니 뮤직 스포티파이에는 쓰는 사람 있지만 애플 뮤직은 아예 없고. 저는 스포티파이를 약간 예를 들어서 멜론 다음으로 좀 많이 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여전히 유튜브를 뭐 많이 쓰는가? 플로우는 저기 원래 어디지? 뭐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플로우는 거기서 새로 써
스포티파이랑 저는 애플 뮤직 쓰거든요. 네. 아, 두 개 써요? 네. 난 유튜브로 넘어가려고 하나요? 네. 저는 유튜브 요새 유튜브 뮤직 괜찮은 것 같아서 네. 애플 뮤직 빼고 유튜브 뮤직으로 갈까 생각 중이기도 해요. 근데 멜론이 그거 뭐 잡고 있어도 못 넘어가는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아, 멜론이 지금도 그런가 모르겠는데 저기 이제 멜론 유통사가 어디지? 저기 로엔. 로엔. 네. 로엔에서 예를 들어서 뮤지션들이 회사나 뮤지션 대상으로 네. 저희 뭐 유통사에서는 이제 선급금이나 네. 좀 이제 회사나 뮤지션이랑도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랑 이제 거기는 투자 계약을 잘 안 해주거든요. 아, 멜론이. 네. 네. 진짜 안 해주는데 만약에 해준다고 하면은 싼데 서비스 못 하게.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포티파이랑 애플 뮤직에서는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유튜브 뮤직도? 유튜브는 들을 수. 아, 유튜브는 들어요? 네. 어, 그럼 유튜브 하면 되겠네. 왜냐면 유튜브는 안 할 수가 없구나.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저기 뭐야 그냥 유튜브 찾으면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스포티파이 나 애플 뮤직 다 써봤는데 뭐 없는 게 많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짜증나가지고. 그래서 저는 스포티파이 찾아보고 없으면 애플 가보고 없으면 유튜브 듣고. 유튜브는 다 있어 보니까. 네. 나 유튜브는 왜 다 있냐면 남들이 올린 막 이상한 것도 많기 때문에. 왜냐면 내가 제3세계 음악을 많이 듣잖아요. 왜냐면 외국 여행 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일본 음악도 마찬가지고 스포티파이나 애플 뮤직 같은 거 뭐 오렌지 로드 같은 그 OST 같은 거 하나도 없고. 맞아. 아, 멜론 스포티파이 견제 아직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안 비교를 안 해봐가지고. 근데 있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이제 좀 알고리즘 타서 뭘 듣거나 새로운 뮤지션 알 때 스포티파이가 좋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장점이 있죠. 나 스포티파이 좋더라고 나는 건데. 없는 게 많아서 음질이나 뭐 이런 거 떠나서라도. 음질도 살짝 좀 예를 들어서 음압이 좀 작긴 한 것 같아요. 스포티파이가. 똑같은 음원이고 애플은 좀 짱짱한 편이에요. 그리고 뭐 애플, 스포티파이 각각 들어갈 때 또 음질이나 이런 게 거기 포맷이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거기다 맞춰서 믹스해서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아, 각각마다 자기가. 네네. 그러니까 스포티파이는 요거 주고 그러니까 요거 주고 이렇게 하고. 네, 다음 겁니다. 네. 이번에 뭐 연구 결과 나왔습니다. 뉴스안티스트에서 그 쥐도 바운스 탄다는 연구 결과. 음악이 인간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 뭐 이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 됩니다. 네. 근데 네. 저는 항상 이게 궁금했던 게 네. 이 뭐 강아지 관련한 프로그램 보면은 그런 레게 리듬이 평균 이제 데이터로 봤을 때 강아지들이 가장 반응을 하는 리듬이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그래서 팔로 형도 개를 다섯 마리나 키워서 물어봤더니 반응이 없는 강아지도 있으나 레게 음악을 틀었을 때 강아지들이 좀 더 반응이 있는 것 같다 자기도 볼 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솔직히 음악 그 동물이 음악을 듣고 같이 춤을 추고 리듬을 탄다는 게 상상이 안 가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음악을 더 원초적으로 들어가 봐야지. 역사적으로 따라가 보면 음악이 어떻게 시작됐나. 호모사피엔스 초기 그리고 네안데르탈 초기 네. 책 제목도 아예 있어요. 스티브 미튼의 책 중에 노래하는 네안데르탈이라는 책이 있는데 한마디로 그러니까 음악이란 것들은 더 기본적으로 새들 노래하는 건 맞잖아요. 새들이 지적임으로 그러니까 여자를 구애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 그걸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당연히 그 반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걸 단순하게 우리가 얘기한 어떤 구체적이면서 그 가사를 듣고 막 춤추고 이런 걸로 한정짓는다면 모르겠지만 그것 말고 진짜 원초적인 그 감각적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당연히 동물들도 나름의 어떤 소리를 찍찍거리면서 서로 간에 어떤 단순하게 개구리만 봐도 깨굴 이렇게 하모니를 쌓아가면서 만드는 과정이 어떤 요인인지 모르겠지만 뭐 원초적인 그냥 어떤 교미를 하기 위해서 서로를 구애하는 거가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건 그러니까 원시적인 음악의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치면은 뭐 음악 원시적인 음악의 형태까지 인간이 처음에 음악을 접했던 그런 방향으로서 생각하면은 당연히 동물들도 지적임이나 그런 구애를 할 때나 그런 그런 자기네들 소통 방식에서 음가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들었을 때는 아름답기도 하고 그렇긴 하나 사실 이제 쥐가 바운스를 탄다라고 하는 거는
그 리듬을 자기가 즐긴다는 거잖아요. 비트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네,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와 이게 음악이 좋다라기보다는 자동 반응 것처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리듬이나 그런 거를 자기도 모르게 반응하려면은 이것이 제 기준에서는 뭐랄까 이 동물들은 이런 소리를 내거나 우리가 들었을 때도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은 사실 그 기능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이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고. 네, 하지만 사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게 있을 때 그렇게 사용을 했지만은 지금은 아예 100% 즐기기 위한 목적, 우리가 유흥을 즐기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 크잖아요, 음악에. 그것도 근데 바뀐 게 얼마 안 되긴 하죠. 우리 음악 역사를 보게 되면 음악 역사를 조금만 추적해 가봐도 그렇게 된 것이 그렇게 원래 뭐 신에 대한 어떤 아름다움의 찬양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목적을 떠나서 어쨌든 음악이란 것들 음악이란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난 너무 또 인간 음악 왜냐면 우리도 그것 리듬이란 건 또 워낙 또 기초적인 것이라서 기본 동물들도 다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힙합이랑 같은 음악 같은 경우는 아예 서구가 쌓아온 굉장히 어떤 화성학적인 음악에서 가장 또 원초적인 아프리카적 리듬을 갖고 온 거니까 그냥 어쨌든 난 저는 그게 충분히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복잡하게 음악을 정의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난 많은 동물들이 즐긴다는 게 그렇다고 해서 술 한잔 하고 이런 걸 아 음악이 이거 어떻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쨌든 그거에 대한 반응이 있다는 거 분명히 난 그게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저도 동의해요. 어쨌든 파동일 뿐이니까 내가 느끼기에 네, 우리가 귀에 들어와서 뭐 어떤 감정을 선사할 수 있지만 실제로 뇌의 작용 같은 거 보면 음악 들을 때 작용이 어떤 뭐 예쁜 여자 만났을 때 그러니까 특히나 섹스할 때 이런 데랑 어느 정도 되게 달 초콜릿 먹을 때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한 작용인 것들이 그런 논문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바운스 탄거는 형이 말한 대로 그 소리의 파동 이런 것에 반응을 한 거지 사실 우리도 그걸 반응하는 것 뿐이야. 내 생각에. 근데 바운스를 탄다는 의미는 지금 지금 우리가 쓰는 그거는 정말 이 비트에 맞춰서 이렇게 뭐가 진행이 되네 이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반응을 한 것뿐이고 만약에 실제로 우리가 인간이 인간 입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더 큰 반응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쥐가 바운스 타는 쥐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산 동물 많은 산에 가서 예를 들어서 혼자 계속 나무에다가 드럼을 쳐 계속 쳐 그러면 그 중에 한 동물은 예를 들어서 진짜 동물이 많은 데라고 하면은 아마존 이런 데 가서 치면 한 동물은 와서 이렇게 해야지 저는. 근데 그러니까 그 바운스가 진짜 뭐 이런 바운스라기보다는 음악을 즐기는 바운스라기보다는 그냥 어쨌든간 그 음악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걸 알아챌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만약에 인간이 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고도의 작용인가? 난 그렇게 뭐 그것이 뭐 대단한 일이라고 여기질 않기 때문에 애초에 그걸 뭐 해서 음악을 한다는 게 바운스를 한다는 게 동물들이 뭐 개굴개굴 하는 거랑 전 냉정하게 얘기하면 개굴개굴해서 서로 뭐 교미 대상을 찾는 것, 새들이 서로 춤추고 아름다운 춤도 추는 건 그건 알잖아요. 새도 춤추고 노래 불러서 교미 대상을 찾는 것, 무대에 올라가지고 교미 대상을 찾는 건 똑같다고 봐요, 나는. 저도 원초적으로 그것의 시작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되게 예술적으로 해석하면서 뭔가 거대한 걸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거하고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요. 종교적인 어떻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뭔가 좀 너무 또 그럼 만약에 저 궁금한 게 저 얼마 전에 이제 네안데르탈인이랑 호모사피엔스에 관한 재미난 새로운 소식들을 또 들었는데 그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두세 달 전까지만 해도 네안데르탈인을 호모사피엔스가 이런 더 지적이고 이런 뒤에서 우리가 입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네안데르탈인을 다 몰살했다라는 가설이 있었으나 그게 제일 이제 정설로 좀 중심에 있었으나 최근에 또 그럴 일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유럽인의 몇 퍼센트가 네안데르탈인의 DNA가 있고 유럽인 몇 퍼센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그것들은 그냥 가설일 뿐이고 그러니까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 일단은 네안데르탈인을 우리가 다 죽였다. 절멸시켰다. 근데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나 지금 그것도 폐기된 게 아니고 또 그리고 하나 분명한 건 뭐냐. 우리 몸 안에 사펀스가 달라요. 호모사피스가 아닌 게 뭐냐면 데니소비안이라는 게 있고 우리 안에 일단 네안데르탈인이 2%, 데니소비안이 2%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니소비안은 어디 그러니까 데니소비안이라고 해서 또 네안데르탈 같은 애도 있고 또 막 많이 밝혀질 건데 일단 어떻게 보면 되냐면 전체 지도를 펴고 나서 아프리카는 오리지널 호모사피엔스. 유럽은 네안데르탈인 2%. 동아시아 그러니까 중동 유라시아 빠지면서 이렇게 우리까지는 특히나 그러니까 동남아부터 해서 아시아 쪽은 네안데르탈인 2%, 데니소비안 2%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걔네의 절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거 노래하는 네안데르탈인데 왜 네안데르탈인이 절멸했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거기서 얘기하는 바는 음성을 낼 때 거기 정확하게 구절음이었나 뭐가 정말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언어를 더 명확하게 하지 못해서 그래요. 한마디로 전달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그러니까 뭐 어떤 기후 변화가 왔을 때 빙하기가 그때 심했기 때문에 그걸 견뎌내지 못했다. 왜냐면 협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게 스티브 미슨의 노래하는 네안데르탈인의 주제고 그리고 또 최초의 개, 최초의 동물 개라는 가축 개라는 책이 있는데 거쪽 주장은 뭐냐면 33,000년 전에 개하고 우리가 협업을 해요. 가축화가 이루어진데 개와 협업으로 네안데르탈인은 죽은 대신에 우리는 그 협업으로 이겨냈다는 또 그런 가설도 있고 그 가설들이 되게 많고 네, 어쨌든간 그 어쨌거나 네. 그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네. 그 중심에 네. 그 가운데에 있는 거는 어쨌거나 호모사피엔스가 네. 네안데르탈인보다 커뮤니케이션적인 부분에서 네. 되게 유리했다라는 게 네, 그것도 다, 하나 가설 전 아. 네. 그건 전체는 아니에요. 그것도. 아... 네. 근데 그게 옛날부터 되게 많이 얘기가 되었던 거고.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게 네안데르탈인 네. 노래 그 책을 못 봤기 때문에 네. 노래하는 네안데르탈인. 네, 그 책을 못 봤기 때문에 네. 약간 궁금했던 거는 네. 아, 네안데르탈인도 만약에 뭐 호모사피엔스랑 같이 네. 지금 살고 있다면은 네. 그쪽도 노래를 어떻게 음악이란 걸 어떻게 풀어냈을까 그런 게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거기는 근데 그 음악적인 거라기보다는 단어, 그러니까 말에 어떤 만약에 G도 바운스 탄다, 뭐 막 니은은 못하고 뭐 이런 거예요. 약간 정확하게 아운스를 못한 뭐 이런 식의 얘기.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세장했습니다. 네. 유튜브 레볼루션 시간을 지배하는 압도적 플랫폼. 아 플랫폼. 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돈 말고 시간을 뺏는 시대. 네, 유튜브가 되면서. 예전에는 우리가 돈을 뺏어갔지만 이제 우리 생명을 뺏어가는 지금 그 이거 네. 얘기하니까는 생각나는 게 요즘 저는 이제 그 돈을 뺏고 뺏긴다라는 느낌보다 네. 이제 시간과 정보 네. 시선을 그리고 사로잡고 체력 우리 오감을 사로잡고 네. 그런 것들이 되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됐고 맞아요. 어글리덕이 저한테 얼마 전에 네. 제가 그 어디 촬영장 갔다가 새벽 막 늦게까지 끝나고 어글리덕이랑 통화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너무 피곤해서 주차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집이 아. 집에서 저희 집에서 주차하려면 걸어서 한 5분에서 10분 사이 가야 되거든요. 월주차 때문에. 근데 저희 집 앞에 되면은 주차비를 따로 내요. 그러면 월주차 겨울에 추운데 집 앞에다 되면 집 앞에서, 너무 좋잖아요. 집 앞에 대고 그 비용을 거기다 내는 게 낫잖아. 월주차 하나. 근데 그렇게 비싸? 되면은 더 비싸요. 한 3배 아, 비싸요. 그러면 안 되죠. 네. 근데 새벽 4시, 5시에 끝나면은 합정역에다가 대고 에이. 또 걸어가고 이게 어느 날은 너무 힘든 거 벅찬 거예요. 그랬더니 어글리덕이 하는 말이 시간을, 체력을 돈으로 사라고. 그냥 앞에다 대고 돈 내라고. 그러면 그게 얼마 차이네요? 3배랑. 아니 뭐 예를 들어서 한 달로 치면은 한 달로 치면 저는 16만 원 내는데 16만원 3배라고? 16만원에 2배에서 3배 나오죠.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비싸 주차비가? 근데 1시간, 2시간으로 하면은 뭐 보통 다른 데랑 비싸고 그 공영주차장이라서 아 근데 공영주차장은 월주차 될 텐데 월주차 안 돼요. 그 우리 저희 집 앞에는 안 되고 어떤 데는 되는데 거기도 멀고 그래서 거기다 대면은 1시간에 3,000원이니까 그렇게 치면은 엄청 비싸긴 비싸. 잠깐 되는 건 괜찮은데 그래서 여튼 그래서 체력을 산다 이 말에 저도 감동받아가지고 네, 거기다 대고 다음날 또 바로 일찍 나오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의 추월 차선인가 그 책에서 보면 네. 어떻게 얘기를 하면 부자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일에 대해서 돈을 그냥 내고 안 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게, 하는 얘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막 회계 정리하고 뭐 아껴서 뭐 막 돌아가고 이런 거 막 지금 가고 싶으면 한마디로 이런 거야. 부자가 되고 거책에서 얘기하는 거 뭐냐면 부에 대한 욕 부를 획득하면 지금 내가 만약 가고 싶어 일본이든 뭐 가고 싶어 가는 거야 그냥. 근데 못 가잖아.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내일 직장 가야 되니까 못 간다는 거. 그런 거가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유튜브를 해야 돼서 유튜브가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한 작년 건데 예. 100만 명 이 사람 지금 100만 명 넘었을 수 있는데 약간 100만 명이 졌을 때 구독자 100만 명 때 유튜브 수익이 2019년입니다. 많을 땐 월 5천. 100만 명일 때 물론 이거 다 다릅니다. 이거 왜냐면 구독자 조회수도 있고 하니까 네, 그냥 네. 대충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네, 거예요. 네. 적은 달엔 1000, 2000. 2019년 진용진이면 진짜 잘 나갈 때죠. 네, 2019년이고 100만일 때. 네, 100만일 때.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저것도 네. 뭐 살짝 오류는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다를 때고 얘기한 거니까. 네, 다 다를 때고 또 뭐 세탁했으면 또 줄여서 얘기했죠. 러버보이 네. 어금니 보이 들어왔고 저 어금니 보이 비트에다가 지금 오늘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케이팝 아비 케이팝 아비 얼마 전 인터뷰였습니다. 지금 11월 26일날 싸이 강남스타일 성공 이후 모르겠다 히트곡 더 없어도 괜찮아 되게 진솔한 인터뷰예요. 자기 막 힘들었던 것 같아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 케이팝의 K류라는 것이 노래를 만든 사람, 춤을 추는 사람, 공연하는 사람도 왜 그 한 곡의 노래가 특별한지 아직도 모르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 고민이 고백이라고 하니까 더 다가오는 게 그 저도 TV에서만 보고 실제로 본 거는 피네이션 잠깐 갈 일 있어 갔다가 네. 앞에서 인사한 거 말고는 없는데 네. 가끔 TV에 나와서 요번 앨범 그 BTS랑 한 그것도 네. 나왔을 때도 네. 굳이 자기가 뮤직비디오에서 강남스타일을 더 이상 이제 약간 강남스타일의 그림자에 그 있지 않겠다 했잖아. 그러면서 막 갑자기 뭐 그런 뮤직비디오에서 그런 연출도 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인터뷰 같은 데서도 뭐 더 이상 강남스타일 없습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하고 막 하는데 스트레스지 사실 네 이렇게 얘기 그리고 막 저기 스눕독이랑 나올 때도 네. 자기는 그거 벗어 그러니까 이길 수 없으니까 자기는 없다고 생각하고 하겠다 막 이런 포부도 막 옛날에 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스눕독 막 해가지고 돈 많이 들였지 네. 그 이상 근데 이 모르겠다 네. 이거 얘기한 게 너 네. 이제 뭔가 스트레스를 벗어난 느낌이 들어요 네. 저는 보단 척하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자기 스스로 어떻게든 벗어났다라고 아마 뭐 최면을 네. 건다고 해도 네. 이것도 저는 좋은 효과라고 생각해요 본인한테. 네. 그래서 음악 하나 듣죠 이제. 아 고르세요 안 봐요. 네. 이 사람하고 이 사이분하고 관련된 거. 아 네네네. 물 좀 떠오겠습니다. 네. 제가 싸이 노래 중에 좋아하는 게 있는데.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싸이 1집을 제가 샀었거든요. 아하. 기본. 음악 나오고 있나요? 목소리도 나오고 있나요? 아 울린다고요? 아 요거를 이렇게 내려야 되나? 지금은 음악만 잘 나오나요? 파우님 안녕하세요. 어? 목소리? 아이고. 아 죄송해요 제가 줄였어요. 아 이거 줄였어요? 네. 지금 오늘 잘 들리죠 이렇게 하니까 한 달의 소식 얘기했다가. 아 이거 음악 들려요? 음악 안 들려요?
됐어요. 아. 만날 때 할 말과 할 것을 적어놓은 쪽지가 보일 때 혼자 울다 또 네 생각날 때가 올까봐 정신 맞게 슬퍼질까봐 아. 너를 힘들게 잊었는데 그때 가서 나를 찾을까봐 네? 너를 네. 이용한 지금 내 마음 속은 너무나 큰 아쉬움 너를 원했던 만큼 그만큼 이컸던 만큼 쉽게 잊을 수 없는 나의 마음 오랜 후에도 가끔 후회할 거야 지금 행복했어 너를 알고 왔다 아 너무나 행복했어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아 너무나 행복했어 지금도 행복해 내가 너나 다른 없는 슬퍼하지 않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싸이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K-POP 그러면 지금 이거 좋은 자료입니다 작년 자료인데 네. 왜 항상 올해 자료 아니고 막 작년 재작년 자료 가지고 있어요 봐봐요 왜냐면 지금 아직 안 됐잖아요. 2년 2월까지 돼야 돼. 2023년 2월까지 1년 자료이기 때문에. 아, 아직 네. 정산이 안 됐구나, 저자가. 네. 그래서 아. 제가 다음에 나올 때가 3월 정도 될 건데 네네네. 지금 그때 이걸 갖고 올 거. 아, 네네네. 네네네. 갖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래서 BTS 연간 국가별 유튜브 조회수 1분이 1위를 했네요. 아, 이거부터 해야 돼, 이거. 총 151억 회. 와, 이렇게. 근데 일본이랑 인도가 네. 저는 우리나라가 1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역시 그 인구 수는 이게 좀 이길 수가 없네요. 근데 생각보다 의외인 게 일본 1위네요. 일본 1위 그리고 근데 그나마 다른 거랑 비하면 고릅니다 이게는. 그러니까 일본 20억, 네. 16억, 인도네시아 10억 무지하게 많죠. 여기도 멕시코, 네. 다양한 미국도 많고 한국도 7억이고 네. 이렇게 골고루 있고 아무리 적게 잡아도 151억 되는 거 1억만 해도 아 알렌님이 저희 나라 하지만 우리나라 아 맞습니다 우리나라라고 했습니다 네 전 우리나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블랙핑크 그 다음입니다 네. 연관 국가별 네. 유튜브 조회수인데 인도가 1위했고 네, 85억 전체 85억 네, 네. 인도가 8억, 8억 태국이 7억 태국 왕이죠 네. 태국 영화 태국에 저 리사랑 또 누구지? 태국 멤버가 또 남자 아이돌이 또 뭐가 있다고 그 뭐지 그 JYP 그쪽 있잖아 그 사람 아니야? JYP 있던 사람 뱀 아니야 뱀? 뱀? 뱀이야 갓세븐 뱀뱀? 아 맞아 갓세븐 뱀뱀 뱀 갓세븐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갔어요 그 전에 몰랐어 두 분이 제일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태국은. 네 넘사죠 리사는 넘사고 여기도 고릅니다 이렇게 쭉 나가는데 네. 지금 보세요 트와이스 40억 되는 거죠 한 39억 근데 차이가 확 떨어져요 8억 비슷해 그러니까 최고 점수는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시기가 되면서 그러니까 여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자상에 대해서 바라는 게 완전 바뀌었잖아요 지금 시대에서는 그렇죠 되게 강인하고 자기가 해내는 여성상인데 네. 사실은 옛날에 여자여자한 걸 아직도 갖고 있는 게 트와이스잖아요 냉전에 그렇죠. 물론 좀 벗어나긴 했는데 약간 좀 일본 스타일이기도 해 이 네. 사진도 약간 네. 스타일이 옷 스타일이 좀 일본 네. 느낌도 나고 일본은 여전히 그거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원하는 그 초식남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네. 일본이 BTS, 트와이스 좋아하는데 블랙핑크는 이 10위 안에 없어요 일본이 네. 일본에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센 거예요 어쨌든가 그러니까 트와이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아 트와이스는 지금 적응 못하는 거 아닌가 지금 다 걸크러쉬에서 여자친구 이런 팀 다 망하고 지금 약간 걸스데이 이런 팀 이름에 걸스 들어가고 이런 거 다 망하고 마이 오 마이 러브 뭐 이런 거 다 망하는데 오 마이 걸 이런 거 다 망하는데 왜 얘는 이렇게 하지? 왜냐면 여전히 일본에 때문에 무지하게 잘 나갑니다 알렌님 말씀대로 나라마다 통하는 컨셉이 있다고 네. 인도가 의외네요 인도 BTS가 신기하네 인도는 또 아무래도 인구가 많으니까 세계에서 네네네. 근데 중국이 집계가 안 되는 건 중국은 아무래도 뭐 VPN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집계하면 또 다를 겁니다 네. 인도랑 비슷하지 않을까? 더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다른 데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나라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음 거 네. 그 다음에 Safe Stray Kids 요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실수입니다 저기 이렇게 쓰는 거는 한국에서 네. 모두 모르지 않았어 되게 유명한 팀이죠? 어디에서 쓰지 않아? 네? 어디에서 쓰지? 몰라요 아, 몰라요? 저 이름은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17억 근데 훅 네. 떨어지긴 해도 17억 5천만 명 네. 그 멕시코에서 뜬 거야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 쪽에서 인지도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의 사람은 이치 네, 이치도 일본에서 그래도
잘하고 근데 고르게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인도, 네. 일본, 인도네시아, 한국 비슷하네요 인기가. 네. 필리핀까지 해서. 네. 근데 어쨌든간 여기랑 비교하면 훅 떨어지죠. 네, 너무 훅. 여기랑 비교가 네네.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에 아이유는 14억. 네. 아이유 14억 무조건 한국. 철저한 한국형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오히려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음악적으로 타겟팅했을 때 전 세계적 시장에서 저 아이유 팬이에요. 저도 아이유 싫어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근데 아직도 확장성이 전혀 없는 여기밖에 없잖아요. 지금 나온다면 쭉 떨어져요 그냥. 네. 하지만 네. 예, 변신 잘했죠 영화 배우로서. 그렇죠 그렇죠. 네. 확장성은 없으나 네. 사실 외국에서 예를 들어 스트레이키즈나 이티 같은 팀들은 외국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게 1억이라고 해도 네. 아이유가 한국에서 6억 해버리니까. 그런데 합이 안 되니까. 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인시장한 거 아이유 또 얘기할 겁니다. 이따가.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다음 불핑 얘기합니다. 롤링스톤 이거 네. 읽어주세요. 네. 불핑 팬이 100만이면 나도 그중 한 명. 불핑 팬이 10이면 나도 그중 한 명. 불핑 팬이 세상에 없다면 내가 지구를 떠났다는 듯. 세상에 불핑을 반대하면 내가 세상에 맞설 꼬다.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네. 롤링스톤 그 물론 많이 바뀌었죠. 그 어쨌든 네네. 얘네가 예전에는 그냥 꼰대 그냥 락 매니아 그냥 네. 덕후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많이 열긴 했지만 네. 거기서 아예 글 자체를 이렇게 써버린 거 자기가. 불핑한테 이 락 꼰대 아재들이 그러니까 롤링스톤의 아예 그냥 메인 했죠 이렇게. 메인도 썼고 네. 그리고 바로 오늘 소식입니다 이거는. 네. 타임지에서 오늘의 올해 엔터테이너로 불핑 해가지고 표지 장식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BTS 군대 가셔도 됩니다. 아주 이제 지킬 사람이 있어요 이제 우리. BTS 군대 문제에 대해서 저 네. 하고 싶은 말. 그래서 이걸 또 우리가 불핑을 보면 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불핑의 완전 초메인 센터는 리사다. 이걸 알아야 돼. 지금 우리가 뭐 로제보다 뭐 지수가 좋다 뭐 얘기하는데 라리사만 이번에 또 앨범은 또 탔고 뭐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어디서 탔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또 탔고 완전 센터 중심인 중에 중심이 리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팔로워도 7천만이고 지금 아까 8,400만, 8,500만 거의 서울 인구만큼 많아요. 제니보다도 얘네 한 6,400, 6,200 둘 다 거의 비슷하고 하는데 거의 신적 존재고 특히나 불핑이 세계화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 어떤 이미지든 뭘 모르겠으나 지금 앨범적으로 라리사 그 앨범 되게 주목 많이 받고 완전 진짜 예, 이 그리고 이 여성상 자체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힙한 여자가 누군지 알죠? 젠다야잖아요. 젠다야. 젠다야. 젠다야 같은 여성상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뭐야? 그러니까 정호연, 젠다야, 리사 같은 그 아. 여성상들이 아 이거 네. 저기 누구야 그 스파이더맨 네. 아 나왔던 네. 그쵸 그런 류들의 지금 여성상들이 완벽하게 새롭게 지금 시대를 요즘 네, 점해가고 있습니다. 요즘 좀 사람 받는 상이죠. 네. 사람 받으면서도 네. 순응적이지 않고 네네. 자기만의 그러니까 아 그쵸 딱 그쵸 있고, 네. 그런 상이죠. 아 저기 라리사 LP만 안 사는 블랙핑크 LP는 사고 라리사 네. LP 안 사는 살 걸. 네, 라리사가 지금 더 놀랍니다. 그리고 아이유 아까 얘기했습니다. 아이유 이번에 최고 기록을 했어요. 공연했는데 네. 113억 네. 벌었대요. 113억을 벌었다고요? 네. 콘서트로? 콘서트 두 번 해가지고 이틀 해서 13만 명 오고 최고였는데 여기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합니다. 여기서 네. 아이유가 내 최고 히트곡 출세곡 좋은 날 이번 공연이 마지막. 좋은 날이랑 24인가? 25인가 해간 그거. 25. 네, 그거 두 곡 안 불렀다고 네. 해서 저는 그 25인가 그거 솔직히 그 노래 좋아했거든요. 네. 비트도 괜찮고. 네. 근데 아쉽네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시대가 변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조용필이 안 부른다고 안 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요구했던 그 여자 싱어들한테 요구했던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 급변했다. 물론 한국의 음악도 많이 변했죠. 옛날 생각해보세요. 옛날 그러니까 지금 한창 또 이승기 씨 문제되고 있는데 그런 것 이승기 씨가 했던 그 뭘로 떴어요? 누난 내 여자인가? 그러니까? 그리고 진짜 지금 들으면 약간 소름 돋을 정도로 야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게 뭐냐면 사랑이 전부인 나는 여자이니까 이런 거. 지금 그거 나오면 완전히 다구리 당하죠. 파묻힙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급변했기 때문에 예전에 갖고는 그
그 끝에 있던 걸그룹들 한마디 샤방샤방한 그런 느낌들이 아예 사라졌고 그런 어떤 상징적인 발언이에요 이게. 네. 이게 진짜 멋있는 게 그 예를 들어서 아이유보다 예를 들어서 덜 성공한 걸그룹이 있다고 치면은 그 걸그룹이 어디 가서 저 어떤 노래 안 부르겠습니다 라고 이제부터 선언할 만한 레거시가 있냐 그거는 깜냥이나 깡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거는 자기 본인 음악 역사에 뭔가 아예 스포일 안 불러요 나 원래부터. 네? 그래요? 아닙니다. 여튼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냥 아이유가 이 발언을 한 거는 그래도 저희가 음악을 들을 수 있잖아요. 좋은 날이랑 스페니파이 그거는 음원으로 들을 수 있잖아요. 라이브 공연을 볼 수, 그 영상으로는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콘서트에서 이거를 나 이제 더 이상 안 부를래 하는 거는 그 이제까지 콘서트를 봤던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 노래를 들었던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선물 같은 그리고 다시는 볼 수 없는 라이브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사실 하면서 불편했던 거죠. 이런 어쨌든 요구받았던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쨌든 레퍼토리가 마지막에 3단 고음으로 마무리했던 그것들을 항상 관객들이 바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조금 이런 걸 탈피하고 싶은 노력 25인가 그 노래가 사실 한 1차 변모하고자 했던 노력의 결과물이었지만서도 여전히 어쨌든 한계가 있고 그리고 아이유는 어쨌든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최고의 전성기 끝판왕이면서도 가장 위기의 시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여기서 이미지 가수로서 배우로서 완전 자리 잡았기 때문에 특히 연기 잘하기 때문에 엔터테이너로서는 문제가 없지만서도 자기가 어떤 포지션으로 가야지만 이효리 같은 인물로서 계속적으로 남아갈 수 있는가 그런 하나의 커다란 그러니까 성공의 다음 챕터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의 막에 지금 도달한 거죠. 아이유라는 인물 자체가. 근데 저는 아이유가 이효리보다 더 크게 한 해 그 음악적인 무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기 뭐야 그... 뭐 얘기하려다 까먹었지? 아 노래 소리에 반다. 아 축구 선수 아이유요? 아 가나. 네. 그 얘기 가나 초콜릿. 아 노래 좀 줄일게요. 죄송합니다. 여기 모니터가 작게 돼가지고 크게 나온지 몰랐어요. 나 국가적 자부심 대모. 그러니까 이거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다. 이런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만족스럽다가 갑자기 안 좋다가 2020년 4월에 BTS가 이때 확 올라간 거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확실히 남한테 잘 보여야 돼. K방역이 이때는 잘 돼가지고 외신에 엄청 나올 때 그리고 아카데미 그때 기생 그때 쭉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 진짜 남을 많이 신경 쓰고 남들이 어떻게 평가해 줄을 되게 기대하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되게 말씀하신 대로 BTS부터 아카데미 시상식부터 해서 되게 2020년도에 대단하고 자랑스러운 일이 많이 있긴 한데 저희는 여기서 국뽕에 빠지면 안 되는 게 내가 외국에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 축구나 예를 들어서 축구 그리고 음악으로만 예를 들면은 아니 스포츠랑 음악으로만 예를 들면은 저희가 보는 스포츠에 우리가 볼 때는 다 외국 사람이고 다 그 나라 사람들 기본적으로 그냥 다른 나라 사람일지라도 아 거기 사는구나 왜냐면은 미국이나 유럽이 중심이니까 스포츠나 음악은 음악도 그렇고 뭐 브루노 마스 같은 사람도 사실 저기 필리핀계 미국인이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앤더스팍이나 아니 박지성 뭐 그런 사람들이 외국에서 뭐 블랙핑크나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국뽕 느끼긴 하는데 사실 다른 나라,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다 그런 스타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일본도 그렇고 일본도 축구 대표팀만 봐도 80%가 다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고 이번에 진짜 일본이 넘어설 수 없구나 솔직히 느꼈어. 일본 축구가 너무 잘한다. 일본 좀 상상 이상으로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스타는 뭐 손흥민급은 없죠. 걔가 손흥민급, 김민재급 내가 축구 잘 모르는데 추월못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옛날에 일본이 아니네 이거. 아니죠. 왜 이렇게 잘해 이 새끼들. 일본이 아예 그냥 멀리 보고 월드컵 우승을 목표로 몇십 년을 지금 준비를 해오고 있는 그 과정이라고 다음 월드컵엔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던데요. 2002년에 그러니까 우리한테 우리는 막 사랑하는데 심장이 떨어지고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가 왜 이렇게 바뀌었어. 네. 여튼 네.
케이사커. 와. 얘기합니다. 네. 아 이거 저, 네. 주변에 해봤는데, 그러니까 네. 시청률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뜨거운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게 지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그 네티즌 분들한테, 예, 젠지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네. 월드컵 인기가 여전했나? 근데 제가 조사하기로는 막상 거의 막, 근데 아니고 좀 막긴 했는데 만약에 확실하다면 얘가 졸라 많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걸 모르겠고, 또 하나 궁금한 거 뭐냐면. 축구하고 야구, 우리나라는 야구의 나라인가 축구의 나라인가 이것도 궁금하고 또 하나가 궁금한 건 뭐냐면 옛날만큼 한일전이 뜨거운 것 같지 않다는 거. 옛날엔 진짜 한일전 하면 더 중요했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지금 한일전 같은 것들을 그렇게 옛날만큼, 왜냐면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 분위기라 중국을 더 싫어하지. 세대가 많이 바뀌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어떤가 그거 좀 네. 그 적어주세요. 그 주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손흥민 같은 경우 진짜 멋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 네. 젠틀몬스터. 네, 젠틀몬스터 했고 아니 외모를 떠나서 아 진짜 이번에 뭐 인터뷰 하는 거 보고 경기 하는 거 보고 이런 거 보면 사람들 안아주고 일일이 다 안아주고 하면 와 어떻게 보면 뭐 홍명보 이런 사람들 훨씬 다음 세대고 더 그 사람에 의해서는 애들이지만 아이 진짜 이렇게 멋있는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상을 갖고 있나. 그쵸. 따뜻하면서 냉정할 때 냉정하면서도 실력도 뛰어나고. 전 단지 이번 네. 축구에서 아쉬웠던 점 단 한 가지는 네. 이제 시대가 변해서 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네. 축구 대표팀이 계속 아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너무 죄송하다 네. 하는 게 너무. 근데 우리는 생각 안 해도 많은 사람 생각해. 아재들 아직 많고 존나 다 조진다고. 근데 저는 계속 인터뷰할 때마다 네. 막 아쉬워하면서 울면서 막 하는 게 네. 너무 아쉬워 너무 네. 안타깝고 네. 그냥 저희 축구 진짜 좋아합니다. 축구 사랑하고 여러분들 축구 사랑하시죠? 저희 이만큼 왔습니다. 저희 열심히 해서 뭐지 다음번에 지금 어쩌고저쩌고 해서 더 잘할 수 있고 너무 축구 사랑합니다. 렛츠고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잘 왔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전 좀 느껴졌어요. 뭘 말은 그렇게 했어도 네네. 옛날보다 더 부담을 덜어냈던 이유들이 좀 옛날하고 다르게 그게 좀 떨어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 시청률이 네이버 TV 등을 통한 스트리밍은 제외인가요? 물어보시는데. 맞아요.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TV 스트리밍이죠. 아 이게 그러니까 네. 그런 거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간 우리가 TV 한 번 지는 꽤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이것들 자체를 그렇게 믿진 않지만서도 옛날은 그 뜨거운 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봐야 되니까. 예. 그렇게 뜨겁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예전보다는. 혹시 중국을 실험, 고등학교 일본어 중국어 선택 과목에서 중국 30명 정도 지원한 1학년이 400명인데 아, 일본보다는 오히려 중국에 대한 아, 젠지가 안 들어요 이거? 다 나이 들었어 이거 듣는 사람들? 아, 젠지가 안, 많이 안 듣죠. 아, 그래요? 아, 근데 어린 친구들도 꽤 있어요. 저희 고등학생도 있어요. 서른 살만 돼도 젠지니까. 그래요? 아 서른 살만 돼도 젠지야. 아 그래요? 네. 제가 잘 몰라요. 그 개념이 지금 잘못 쓰고 아, 어쨌든 넘어온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되게 재밌게 본 게 뭐냐면 네네. 이번에 가장 남았던 게 이거잖아요. 중요한 거 꺾이지 않나. 근데 우리 20년 전에 2002년 할 때 네. 꿈이 이루어진다였잖아. 네. 이게 이렇게 바뀐 거야 지금. 아. 꿈이 이루어진다가 헬조선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가꾸면서 봐봐요. 네. 꿈을 이루어져서 되게 이상적이고 네. 추상적이고 네. 뭔가 네. 할 거야 한데 무조건 끝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거 꺾이지만 네. 않는 마음은 젖잘싸죠. 아, 젖잘싸 좆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마음만은 한번 해보자.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뉘앙스가 이렇게 바뀐 거야. 어쨌든 간 좀 달관하고 뭔가 운명에 어떤 순응하는 그 자세. 옛날하고 이 뉘앙스 차이가 재밌게 느껴지네. 근데 재밌는 거는 네. 하나 더는 이때 2002 같았으면 태극기에 악수한다고 개지랄 했을 텐데 네. 요즘은 이거는 그렇게 그게 없네요. 멋있게 딱. 그리고 오히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게 되게 멋있게 지금 네. 임으로 돌아다니잖아요. 네. 어쨌든 이런 것들도 재밌었습니다. 네. 봤을 때. 그다음에 우리 또 우리 형님 네. 까네 네. 아, 발렌시아에서 이걸 하면서 이제 네. 새로운 사건들이 시작되죠. 네. 모델을 하면서 네. 네. 얼마나 멋있어 이 사람. 멋있죠. 네. 멋있어. 존 모팅으로 발렌시아가 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이거 읽어주세요. 네. 카니웨스트는 아디다스가 그와 관계를 끊은 후 더 이상 억만장자가 아니라고 포브스가 보도했다. 말 한마디에 7분의 6이 날라갔네요. 네. 7분의 6이 날라갔습니다. 그러니까 4.5조였는데 3.5조가 이제 5천억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0.5조밖에 안 남은 거야.
하나 그 유대인 까는 말 하면서 물론 그 전까지 많은 게 쌓이다가 그래서 하루 만에 3조를 날렸죠 이 형이. 그리고 이즈 까니웨스트가 사무실에서 드레이크 노래 노래 틀어다가지고 직원 해고했고. 와. 왜 자기들만 듣냐. 아직도 인성과 창조성이 상관없다는 네. 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제 칸이 혼절함? 이런 애들 또 문제는 예술 칸에도 혼절하는 거. 그러니까 예술적인 성취는 제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21세 가장 위대한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많이 그 판단적 미스를 일으키는 건 뭐냐면 네. 음악적이고 예술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이 인성적으로나 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고 있다는 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편에 지금 깔 수 있는 사람 많은데 얘기를 못 하겠지만 그냥 뭐 그냥 개소리들을 많이 한다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래서 결국 이 사람 보면 다음에 보면 뭐냐면 대통령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나온다고, 히틀러 얘기하고. 네, 나온다고 선언했죠 또.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 히틀러 찬양하는 발언할 때 또 이렇게 가웠어. 맞아요. 더 네. 악마처럼 그러니까. 더 까이게 네. 좀 만약에 착하게 나비냉타 네. 해가지고 귀엽게 갔으면 808 그걸로 갔으면 됐는데 네, 이번에 둘이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싸웠죠. 소리 지르고 네. 싸웠어요. 왜냐면 네. 얘는 트럼프는 자기 도와줄 줄 알았는데 네. 얘가 자기가 나간다고 자기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소리 지르고 싸웠다고 하죠 지금. 아니 이 새끼야. 그래서 둘이 혼절했어요. 빨리 끊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간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게 낫습니다. 사실 그쵸? 이 사람 되는 것보다는. 아 왜냐면은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나라 운영 자체가 네. 이제 전문 분야야 이거는.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 근데 또 음악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 그냥 간단하게 저, 기술력이 있어야 네. 돼요 이거는. 뭐 그냥 사업이에요 저희가 생각할 때.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야. 사업이고 나. 모든 분야가 다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 네. 우리가 이 나라를 운영하고 대통령이 된다면은 네. 그 무역 사업에도 성공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간 대 인간으로서 네. 그런 행정적인 네. 행정직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어야 돼. 지금 난리 난 거 보세요. 그쵸. 행정직 경험 없는 사람 하니까. 근데 칸예는 너무 이게 그 트럼프도 병신이라고 다들 하지만 그래도 한번 했어. 한번 네, 똥을 싸봤잖아. 네,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사실 성공한 사업가잖아요. 네. 이게 낫지 이 칸예처럼 이런 계속 좀 불안한 행보를 해가는 거는 어렵죠 되게. 그러니까 이거는 카니를 깔라가는 게 아니라 유재석 같은 사람은 출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아니 유재석 그걸 한 그러니까 그건 한 코미디언이 가장 뛰어난 직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머리가 제일 좋은 직업군 중에 네. 남을 웃긴다는 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전문성이 있는 분야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 예, 저 하지만 카니를 가장 위대한 아티스트죠. 제가, 예, 안쓰러워서 네. 제가 얘기합니다. 너무 제가 네. 좋아하는 사람이라. 예. 젠지 얘기합니다. 네. 인스타 얘기. 카디 이거 옛날 건데 지금 갖고 왔습니다. 예. 간만에 봐서. I have a Lambo, 네. I have a Lamborghini truck, yeah. I have a Bentley truck, I have a Maybach, and I have a Suburban. So okay. Five cars. 뭐 있다고 해서 차가 지금? Now here's my. 네. 무슨 좋은 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 사람 차가. I have a Lambo, I have a Lamborghini truck, I have a Bentley truck, I have a Maybach, and I have a Suburban. Okay. Five cars. Now here's my biggest question. You can't drive. No. So what's the point of having the cars? 이거 잘렸어. 왜냐면 네. 7초밖에 안 오거든. 왜 차인지 알아? 왜? 인스타 올리려고. 인스타 사진 찍어서 네. 올리려고. 네. 아 진짜 멋있는 발언이에요. 네. 진짜 이 인스타 젠지들의 현신 이 사람이. 네. 부끄럽고 귀찮아 100원짜리 잔돈 외면한 청소년들 천원 내고 거슴도 안 가져간다. 잔돈 모아 태산 지적도. 그러니까 제가 봤던 이 기사인데 10월달 기사긴 한데 동전을 챙기는 게 부끄럽다는 거야. 난 그 이게 몰라가지고 물어보려고. 예, 젤렌스키도 개그맨 출신이 뛰어납니다 머리가. 어쨌든간 젤렌스키를 지지하고 러시아에 반대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는 힘들죠. 역사상 가장.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있나 해서 이거 좀 의견 좀 주세요. 왜? 근데 저는 이런 사람 본 적은 없고. 네, 부끄럽다. 저도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뭐지 굳이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네. 한다면은 요새 그 젊은 친구들의 소비 성향이 네. 이게 저축이나 네. 뭐 참고 견디면서 돈을 모은다기보다는 그냥 나 이거 사고 싶은데 다음 달 뭐 예를 들어서 이번 달 나갈 돈만 있으면은 나 이거 갖고 싶어. 70만 원 80만 원짜리도 갖고 싶어. 신발이든 에어팟이든 뭐든 뭐 사실 100만 원 돈 가방을 사건 좋은 옷을 사건 사실 그게 이 가치가 더 크다.
라는 게 느껴져도 그게 느껴지고. 네. 아 근데 이 얘는 부끄러워서 그렇대요. 근데 왜 부끄러워? 그러다 보니까 이 푼돈 이런 거를 건드는 게 부끄럽지 않나? 그 쬐끄만 돈 에... 하는 게 뭔가 허탕하게 귀찮고. 에... 그 난 이거 이해가 안 돼가지고 갖고 와봤습니다. 이거 아는 베스트 어덜트 데이팅 사이트로 누가 추천을 해주셨는데 차단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보는 음식. 네, 음식도 보는 음식으로. 네네. 점점. 네네. 그러니까 무조건 찍을 수 있어야 되죠. 네네. 네, 이거는 제가 최근에 캠핑 가서 네. 유호 바베큐라고. 유호? 아 이거 봐봐, 이게 치킨이 어디 이렇게 나와. 유용옥? 네. 바베큐는 어 여기 아는데. 나 저장해놨는데. 네. 이 여기서 유용욱 바베큐 연구소라고. 이게 밀키트가 나왔나요? 아니요. 이분이 그 캠핑장에 오셨어요. 아... 늦게 일을 끝내고 오셔가지고 거기서 바베큐를 해주셨는데. 아 어떻게 아는 사람이랑? 펑킨 형이랑 아는 분이라서 오셨는데 장난 아니에요. 아 뭐가? 그러니까 비주얼이? 비주얼이 일단 막 가져오는 장비나 그러니까 이런 곰마워크 게 뭐 이런 거 되게 유행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가져온 장비가 일단 막 그 약간 진짜 일본 캠핑 매니아들이 다 가지고 있는 막 되게 좋은 뭐 영국. 일본이 캠핑이 많이 유행하나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약간 아니, 난 궁금해서 돼요. 왜냐면 내가 요새 꽂힌 게 영국, 미국 네. 캠핑 되게 좋은 우리가 보도 듣도 못한 장비를 가지고 있는 일본 사람의 컬렉션 같은 느낌으로 싹 가져오셔가지고 바베큐 해주고 라면도 끓여주고 그 뼈 이렇게 우려가지고 아침에 커피 이렇게 갈아가지고 커피도 해주시고. 아이고 어제. 근데 그 보는 재미가 네. 맛도 맛인데 일단 볼 때 배불러 이미. 너무 퍼포먼스가 너무 좋으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초대님 해주세요. 네. 그리고 요거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번 주이 우두머리 늑대 자질을 만든다. 이게 되게 재밌는 그 과학 기사인데 요거 한번 보세요. 성격이라는 환상이라는 타이틀이고요. 분석 결과 톡소플라즈마 원충에 감염된 늑대는 감염되지 않은 늑대보다 가족을 떠나 새로운 무리를 형성할 가능성이 11배나 높았다. 집단을 이끄는 우두머리가 될 가능성은 4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톡소플라즈마 원충에 감염된 늑대는 공격적이고 위험을 감수하는 모습을 종종 보였다. 이게 네. 뭐죠? 톡소플라즈마 원충? 톡소플라즈마가 사람들한테 익숙한 건 뭐냐면 고양이가 갖고 있는 기생충이라고 해서 길고양이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건데 네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 톡소플라즈마가 쥐한테 들어가면 네. 겁을 상실해요. 아 어디서 본 거 같아요. 그래서 고양이 냄새를 좋아해서 그 인간한테도 영향이 있다고 해서 막 옛날 고양이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되긴 했는데 뭐 내가 애기한테 간다고 네. 이런 자료가 있네요. 네. 근데 굳이 뭐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이건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데 그것이 여기서 보면 늑대한테 감염됐을 경우에 걔가 우두머리가 될 가능성이 46배나 높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 뭐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떤 비하적인 게 아니라 완전 달라져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호르몬 작용들 우리가 성격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자기라고 확신하는 것들이 사실은 어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또 다른 것들의 불가항력적인 걸로 결정되는 건 아닌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인 거죠. 그리고 간단하게 실험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주변에서 운동을 막 시작하잖아요. 헬스나 그러니까 운동을 안 했던 사람들이 뭐 헬스를 하거나 골프 같은 건 아니에요. 조금 더 과격하고 제대로 좀 뭐 마라톤이나 시작하면 성격 바뀌어요. 맞아요. 그걸 느껴봐야 돼요. 완전 바뀌거든요. 완전히 바뀌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운동하기 전에 걔하고 이게 어떤 게 얘의 성격인가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제 주변에 많이 봐요 그런 애들을. 실제로 네. 운동을 많이 하거나 네. 뭐 예를 들어 특정 직업이 있는 사람들은 네. 실제로 DNA에 네. 그게 네. 기록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기 뭐야 예전에 그 TV에서 실험한 거 봤는데 남자 여자 랜덤으로 뭐 4명이나 5명씩 네. 이제 그 새 티셔츠를 하나씩 줘요. 흰 티셔츠를 네. 그러고 원하는 방식대로 이 시간을 너가 즐겨라 네. 그렇게 하고 독방해. 네. 그래서 운동하고 싶은 사람 운동해. TV 보고 싶은 사람 TV 보고 잠자고 싶은 사람 먹고 싶은 사람 다 하는데 그거를 이제 1시간인가 2시간? 아이고 뭐 3시간인가 여튼 네. 그렇게 DNA가 채취가 묻은 후에 병에다 넣어놔요. 유리병에다가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성한테 맡아보라고 하는 거야. 네. 맡아보면은 그냥 느낌으로만 네. 어, 이분은 뭐 운동 좋아하실 것 같고 이분은 좀 차분하신 것 같은데 네. 이런 느낌만 하면은 그렇게 봤을 때 되게 일치율이 높고 그렇게 되더라고. 잠깐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도 이 성격이 지금은 무슨 뭐 감염된 뭐 이런 거 하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운동을 시작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날씨가 추워졌다거나 굉장히 여러 요소가 그러니까 외부적 네. 요소가 있다. 외부적 거죠? 요소에 자기만 이렇게 뭐 네. 난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할 자기가 자기 오늘 예민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사실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그 호르몬의 작용 때문에 내가 어떤 예민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효과로 잠 못 잤고 밥 안 먹었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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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재밌는 기사 갖고 네.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마지막이에요 네. 오늘? 오늘 마지막 아니고 좀 네. 지금 이거 그거 한 달 그거 끝났어 지금 아예 안 했어 지금. 아 오케이 오케이. 시간 여행자 부활. 아, 시간 여행자에 대해서 간단히 네, 설명해 네, 주세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음악하다가 이쪽 그냥 공부에 완전 빠져가지고 세계 여행하는 게 빠졌는데 그러니까 뭐 역사 이런 여행인데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다시 지금 오늘 그래서 주제도 일본을 이따가 왜 일본 하는지 얘기할 건데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시간 많이 가서 원래 12시까지 나갔지. 네네. 네. 그래서 간단하게 할 건데 어쨌든간. 같이 이렇게 이런 지식들을 나누고 같이 공부할 사람이 있으면 같이 와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여행을 어디 갈 거냐면 대충 계획이요. 네 개 아니면 두 개 갈 건데 일단 하나는 일본. 네. 1월 달에 지금 바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인도. 네. 그 다음에 하와이 아니면 프랑스. 네. 아마 이스라엘 갈 것 같아요. 이거 대신에. 그리고 12월 달에 가능하면 우크라이나. 이게 안 되면 그냥 세 번만 가고. 네, 이렇게 갔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가는 건데 관심 있으면 이거를 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1부 지금 마치고요. 그래서 네. 늑대에 관련된 노래 좀 네. 틀어주십시오. 늑대에 관련된 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우 추워 여기. 문 열어놓은 거 아니에요? 네, 열어놨네. 술 한잔 하겠습니다 이제. 네. 열어. 울프에 관련된 노래. 계속 음료수 아니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진행해 주세요. 그게 많으세요? 예. 네, 네. 아, 지금 예 갑니다. 네. 5만 년 전이에요. 프리스토리카 멜리잖아. 네. 그러니까 초기 뭐 이건데 이렇게 안 할게요. 어렵게 안 하고. 네. 예. 우리 모임 오면 제대로 들어갑니다. 네. 모임 매주하고 있어요. 와가지고. 더 궁금하신 분들은 네. DM 보내주세요. 네. 그래서 MBTI 유형별 어울리는 동물. 네. 너무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이거. INFJ. 아 지금 뭐였죠? INFJ? 아니야. 뭐 자기 너 저요? INFP에서 INFP? TP로 바뀌어서 부엉이. 부엉이. 아 부엉이. 소리 없이 강한 부엉이. 논리적인 혼자가 좋은 INTP. 혼자 있는 거 좋아하나? 저 뭐 혼자 있어도 저는 그것도 좀 즐기는 편이긴 해요. 맞아요. 좋아요. 그리고 아 우리 지금 핸드폰 다른 거 관심 있는 사람. 네. 네. 엔진자는 MBTI가 어떻게 돼요? 거북이 ISTJ 어디 있어? 느리지만 강인한 거북이 보수적인 책임감이 강한 오 아 보수구나 이거 보수인지 몰랐네. 아 윤우 형도 네. 거북이 어울린다. 여러분들은 네. 뭐 어울리세요? 형은 뭐예요? 나는 사자입니다. ENTJ. 아 ENTJ 유아독존 정구령 사자 플러스 자기야한 팀플레왕 그런 거 같은데 또 들어보니까 네. 근데 ENTJ 맞아요 저는. 아 그 아, 부엉이 힙합 음악을 올려라니 INTP. 저는 부엉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약간 좋게 표현된 것 같기도 하고 INTP 모해야 된 것 같다고? 고양이요? 조용하지만 엉뚱한 고양이 공상을 잘하는 평화주의자 INFP. 아 코알라도 네, 이거 넘어갈게요. 이거 그냥 웃기려고 한 건데 계속 오래됐네요. 너무 재밌네. 처음에 보고 웃었는데 적중률 최대 90%인 아스파라거스 예언가의 카타르 월드컵 예측 플러스 우승국 파라과이 이 진짜 대단한 무속가인데 네. 파라과이 우승 이상 합니다. 아... 근데 파라과이 만약 우승하면 사람들 오 초보자 되고 이 사람 네. 우승 안 하면 사람들 그냥 지나가 잃을 거 없어. 네. 하지만 나 내가 끌고 왔지. 지금 파라과이 어디 갔어? 몰라요. 파라과이 아니 지금 아마 이 사람 뭐냐면 아스파라거스 길이로 네. 약간 뽑기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네. 왜 축구할 때면 무속이 주목받을까? 이 사람 유명한 사람 아 요새? 거스 중에 축구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뭐 거스 히딩크죠? 네. 네. 그 다음에 이 사람 알죠 요새? 이 사람 누구예요?
난리 났잖아 이 사람. 몰라요. 이 사람 16강 들어, 그러니까 포르투갈 이기는 거 다 맞힌 거예요. 아,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강과 벤투는 서로가 안 맞는다. 우루과이는 동점일 수 있다. 가나는 게임이 안 풀릴 수 있다. 포르투갈과 가장 좋다. 벤투 28일 졸라 마음에 안 들고 화내는 모습이다. 퇴장된다. 딱 맞은 거야. 이강은 28일 가장 부각된다. 이, 넣었잖아. 월드컵이 감지급도가 가능성 있다. 월드컵 8과 4가 보인다. 8강 아니면 4강 간다. 그러니까 꼭 이런 애들이 나오잖아 이럴 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왜 축구할 때면 이런 게 주목받나? 네, 오늘 이거 풀어가본다. 네. 봐봐, 이 사람 풀 찼다고 난리 났어 이 사람. 어... 뭘 틀렸는데 왜 풀 차? 8강, 4강 간다 했는데. 아 이런 거 보면 진짜. 어, 운인데. 네. 그냥 대충 이런 놈들이 한 2천 명 나오고 한 명 맞는 거만 부각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거 하나 하나씩 맞출 때마다 네. 팀원들이랑 난리 네. 났다고 네.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런 컨디션 말도 안 되는 건데. 두 골 먹었을 때 축구 껐다가 다시 동점됐다는 소리 듣고 다시 킨 사람 많은 사람들이 추가 실점 보고 아 내가 켜서 그런가 자책하며 또 끄고 있겠지. 제가 축구 시즌 때 제일 듣기 싫은 거. 아 내가 보면 저 이런 거. 이런 거 이 네. 말 한 사람들이 진짜 진행자 뭐 텔레비전 뭐 나오는 사람들 뭐 유명해서 혹시 기린도 아니야 혹시 이거 이런 거? 저 아니에요. 혹시 이런 거 있죠? 아 이런 사람 너무 많아 내가. 아 그렇죠. 윤도현도 그렇고 뭐 김종배 그 진행자 MBC 진행자도 그렇지 뭐 박나래도 이 얘기 맨날 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게. 제가 중화, 본다고 뭔 상황이. 중화 사상보다 더 심하네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진짜. 그리고 나의 별자. 별자리를 선택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이건 제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네네네. 전 사자자리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 로드쇼 스크린 이런 거 알아요? 이런 그 잡지? 로드쇼 스크린? 네 스크린 알아요. 네, 그런 걸 되게 모았어요 옛날에. 근데 거기 뒤에 보면 별자리가 있다고 근데 모았기 때문에 저번 달 것도 있잖아요. 근데 지난달 딱 봤는데 완벽하게 맞는 거. 와 그래요 근데 그럴 때 있죠. 근데 딴 자리 알고 보니까 아~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얼마나 네네. 빈약한 거냐 뭐 대충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를 그렇죠? 느끼는 거죠.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은 어부? 2위 벌목공, 3위 비행 조종사, 예측 불가한 위험은 미신, 미신 제일 많은 직업 1위 어부 바바바. 네. 그러니까 네. 여기서 미신이 왜 많죠? 그러니까 미신이 많은.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왜 축구 때 많나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한마디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무언가가 닥칠 때 인간은 인과관계를 찾으려고 해요. 네. 어떤 원인과 결과를 정합적으로 맞추려고 하는데 네. 그것이 안 됐을 때 항상 다른 거랑 맞추는 거지. 어? 양말을 오늘 왼쪽부터 신었는데 경기가 잘 풀렸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미신이란 건 우연의 조건하다. 네. 그게 유명한 일화가 허재가 네. 네. 그러니까 허재 나와 있다. 허재가 농구할 때 당시에 네. 저기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뭐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 징크스 있어가지고 신발을 왼쪽부터 신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쵸, 네. 허재는 너무 농구 천재라서 네. 타고 나서 전날 술 먹고 와서도 그냥 일어나서 가서 농구하면 엄청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되게 드문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알잖아 서장훈 징크스가 막 한 200개 넘고 막 이런 거 알잖아. 그리고 이런 거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 네. 이거 우리가 미신이 징크스 얼마나 많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빨간 이름 4층 이거 다 읽어주세요. 시계 4시 44분. 아, 빨간 이름 쓸 수 있어 자기 이름? 네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습니까? 빨간 이름 100으로? 어, 못 쓰고 조금 약간 망설인 것 같은데? 저 쓸 수 있어요. 아 나 못 쓰. 9수 궁합 4주 쌍가마 13일에 금연을 밤에 손톱 깝지마 밤에 휘파람 불지마 당나귀에 문지방 밟지마 9수 미역국 엿 펠레 저주 조상 묫자리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요거 그거죠 그 수맥? 아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일본 책이고 아 풍수지리가 약간 아, 수맥이고 오는 아. 이거는 물이 음악 걸 물이 네. 음악 듣는다는 거야. 막 아~ 들려주면 음악이 막 변하고 물이. 내가 축구 보면 우리나라 진다. 이 편지는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돼요. 등등. 네. 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소리 나오나? 나와요? 나오나요? 그냥 볼게요. 이거 그냥 뭐 대충 넘어가게 미역국 같은 거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미역 뭐 있는 거 다음 거 이건 나올 거야. 나오죠, 나오죠. 네,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거. 그러니까 미신이 먼저 봅니다 오늘. 요거를 또 쥐가 먹잖아요. 오, 잘하네요. 네. 스님이 경고하잖아, 근데 하지 말라. 깎으셨나 보군요.
그걸 함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도련님.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밤에 발톱 깎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네. 손톱도요. 네. 그걸 쥐가 먹고 그 사람이 돼요. 네. 그래서 먹으면 안 돼요. 네. 깎으면 안 돼요, 밤에. 발톱에 무슨 혼이 깃들었단 말이야. 근데 얘가 건방지게 이 말을 무시했어요. 그쵸, 그쵸. 이 산 꼭대기에 사는데 이 산 꼭대기 꼭대기에 있는 스님이 얘기하는데도 네. 안 들어먹을 정도면은 지금 미키 마우스가 왔죠, 지금. 쥐가 먹었잖아, 지금. 집에 쥐 사는 사람! 근데 이 두 명 은비까비가 제가 볼 때는 외계인인 것 같은 게 아까 한 명 은비가 외계인? 제느낌 네. 아 왜냐면은 이 기술력이 되게 좋은 애들인데 아 지금 되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되나 나와요 차라리 아버님 어머님 만수무가 하십시오 자기야, 너도 세진을 만나 잘 살아라. 그러니까 너만은 내 심정을 알아주겠지. 잘했어. 공부가 안 돼가지고, 에이, 이렇게 네. 죽게 되는 걸로 끝나는데. 아, 그러니까 이 사람 잘못 뭐 한 거예요? 응? 이 사람 왜 이렇게 자작까지 해야 되는 상황? 왜 뭘 잘못했죠? 밤에 손발톱을 깎았어. 그것도 그냥 밖에다 버렸어.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처리를 잘하면 요즘에는 괜찮지 네. 않을까요? 절벽에서 그러니까 네. 처리를 잘해서 네네. 네 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운동선수 나달 미신 네 보겠습니다 네 아 이걸 읽어주면 돼 지금 경기 45분 전 차가운 물로 샤워하기 똑같은 높이로 양말 맞추기 코트 입장 시 한 손에 라켓 하나 가방에 다섯 개를 가지고 들어오기 벤치 앞에 물병 줄 세우기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양말 사이 비공간은 이거 각 잡아서 정선을 줄 세우기 네트에서 코인 토스 시 점프 코트에 발을 해다가 너무 선, 많네요. 선 안 밟게 하고 네.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똥구멍이 많죠. 서브 전에 똥구멍을 딱 만졌 지금 만졌어요. 네. 똥구멍을 만지고 온 어깨 부분을 양쪽을 잡아요. 어깨를 만진 다음에 똥구멍 만진 다음에 지금 했죠. 튀기고 똥 만져 어깨 양쪽 한 번씩 만지고 코를 두세 번 만진 다음에 냄새 네. 맡아가지고 머리도 이렇게 네, 이거 하고 이것도 볼게요. 선 밟으면 선 넘어가자 오른발부터 나가야 돼요. 촉 여기 또 이런 데 가면 또 아. 발 올라가야 돼. 그리고 나갈 때도 오른발 나가야 돼. 또 이거 어... 다시 들어가야 되고. 여기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 나갈 때 다시 오른발 들어가야 되니까 고민하는 거 왼발 나가면 안 되니까. 코도 만지고 또 만지고. 똥꼬만 만지고 또 꼬치 만지고 냄새 살짝 맡고. 꼬 네. 냄새 맡고. 그러니까 날 이게 장난 아니잖아요. 이것도 보세요. 물병도 이게 정확하게 로고가 네. 로고 딱 해서 한 명 더 만져도 로고도 1 담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얘가 딱 이제 살라고 하는데 또 코 만졌죠? 코 만지고 하는데 얘가 볼보이가 난리 난 거 갑자기 뛰어가 야 여기 경기하는데 새끼야 뭐 하는 새끼야 엄마 헤이 새끼가 씨 맞춰주는 거야 아. 얘 팬이라 그게 좋아하는 거 장난 아니죠? 어... 이 사람은 또 랩을 하는 그 진짜 초미남 감독인데 이 사람은 난리 난 거 너무 유명한데 어. 뭐 뽑았어요? 코에... 어... 아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지금 저런... 어... 저 안 보네 안 보네 똥에서 뽑았어 뽑았죠 지금? 뽑았어요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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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슨 왔어 지금 이렇게 잘 말벌 러인가 난 척 하다가 어 다시 코 간지러운 것처럼 하면서 지금 어? 네? 다시 어 아무도 안 보네 지금 다시 어? 아 이런 어 뭐지 이거 때 같은 거 약간 똥때 같은 거냐 이제 어? 아 이거 뭐 올까요 한번 아 고맙죠 고맙습니다 아 이제 그래도 좀 덜해요. 어, 뭐, 별, 이 사람은 또 친해서 그냥 괜찮아요. 하는 것도 같이 봐. 이 노래는 왜 이래요? 아, 진짜 사기 힘들다. 네. 이런 그 미신 같은 것들. 네. 네. 아, 그래도 이것까지 합니다. 이 사람 선언한 거예요. 더 이상 안 한다고 자기 이제 나도 그 영상을 봤다. 무의식적인 행동이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경기에 흥분했고 집중하고 있었다. 다음엔 다른 행동을 할 때 마지막 마지막 이제 은퇴전입니다. 은퇴전 은퇴한 거예요. 은퇴전 마지막 경기 살짝 이제 좀 바뀌었죠. 다르게 해서 네 다르겠습니다. 어... 네.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을
운동 중에서도 아 이게 빨리 볼게요 이렇게 이분도 장난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런 네. 행동이 아니라 뭔가를 무지하게 뭐야 복과 관련된 거를 무슨 거북이부터 해서 돌부터 해가지고 이것도 보면 거의 역수가 좀 팬티 빨간색 무조건 다 빨간색 해외 주문해가지고 빨간색하고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돼요 이번에 시합할 때 우리 팀이 이겼던 똑같은 걸 입어요 아, 그 딱 그것만 유니폼 20벌 있다 그러면 심지어 그 쇼미더머니 나간 사람도 동일하게 신발 신는데 그러니까 토너먼트 경기 왼쪽부터는 절대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운이 관여 많이 하는 것들은 뭐 그 이명웅 나오고 트로트 거긴 심지어 어떤 애 팬티 안 가려고 가지고 밴드밖에 안 나오고 팬티 다 떨어져가지고 한 달 동안 지내는 데는 팬티를 같은 팬티인가 다 찢어진 거야 애초부터 좀 새 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 밴드만 나온 거 밴드만 차고 했다고 포커스 같은 느낌인데요 세 글자가 다 잘 됐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가자는데 단소리 너랑 나 좋은 날 하루 끝 분홍신 다 의도로 그러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무지하게 많은 거죠. 어우 명상 이 사람 장난 아니에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후기의 징크스는 계단을 왼발부터 끝날 때는 오른발로. 그러려고 가만히 있다가도 왼발 먼저 짚고 오른발로 내려가야지. 깜짝 끄덕. 24시간 내내 머리에 맹도는 징크스가 있어요. 엄청난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주인공이 오히려 이 사람은 우연제랑 같이 자는데 얘가 자주 가는 장소들의 계단 개수를 다 알고 있어요. 그 6에 대해서 그게 있어 또. 이거면 쇼미더머니 777 탈락 당시 여섯 번째 네. 순서였던 쿠기였어요. 6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 세상에 아 여섯 번째라서 탈락했나? 해서 네 쿠기 징크스 6. 6을 숫자 6을 DB 어떻게 되냐면 신발 사이즈가 6개면 안 되고 260이라는 거 자기 신발이 근데 270 신는 그것 때문에 6자 들어가서 어? 저도 260인데 270 신어요 6 때문에? 아니요 아니 근데 이 사람은 원래 265인데 6이 싫어가지고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6명 있어가지고 지금 난리 났던 거야 또 제가 불안해 죽겠다고 지금 6명 있어 본인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나요? 솔직히 운이 정말 많이 따랐다고 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보면 여기 정도에서 중간적인 결론 내리면 이런 미신이나 징크스가 언제 생기냐. 그러니까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범위 내에 있으면 그게 되는 거야. 실력으로 되는 거 명확하게 내 머리로 만약에 한 거야. 체스 같은 게임 그런 거 없어. 근데 특히나 토너먼트 같은 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이게 많은 거죠. 바둑 같은 건 좀 있는 거 바둑 있어요? 바둑 어렵나? 야, 이거 잘 모른다. 잘 네. 바둑 잘 몰라서? 네. 모자를 안 빨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 더해요. 12년 동안. 아, 이 사람은 근데 계속 같은 옷을 그냥... 아닙니까? 아니, 징크스 있어요? 없어요? 징크스요? 네. 있겠죠? 저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네, 그럼 이렇게 없으면 별로 없는 거지. 아, 좀 심각하게 강박적으로 있진 않아요. 네.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 아니면 에이프리카 없나? 없어 징크스? 미신 징크스 네. 주변에 있는 사람 다른 뮤지션도 괜찮아 어글리다 없나?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쇼미더머니 만약에 나간 친구들 중에 있는 사람 특별히 없었던 네.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보면 우원재 보다 쿠기가 더 심한데 쿠기 같은 경우가 진짜 급 떴잖아요 한 방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 어떤 범위 내에서 한다기보다는 실력을 넘어선 범위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불가항력이 많이 작용하는 사람일수록 그쪽을 많이 빠진다 그러니까 미신들이 많이 생긴다 무릎함도사님이 화요일 10시에 유튜브를 봐야 하는 징크스가 있대요 타운룸으로 봐야 예. 무릎함도사님도 이름 익숙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스포츠나 연예계 이런 데서 징크스가 좀 공감이 가는 이유는 다른 분야에서 당연히 있겠지만 진짜 그건 맞지. 공감이 가는 이유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 음악이나 스포츠 씬 자체가 예를 들어서 한 번 올라갔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철밥통처럼 예를 들어서 멜론 1위 했어 아니면 정치나 아니면 무슨 부장님 올라가는 것처럼 한 번 올라가면은 쫙 갔다가 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그리고 프로그램 나가도 거기도 계속 그리고 노래가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래는 만약에 2집은 더 잘 만들었는데 1집은 대박인데 2집은 쪽박 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 어떤
내 범주 내에서,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에서 통제력 밖의 일들로 내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럴수록 이런 징크스가 많은 것입니다. 많이 생각해보면 미신이 되고 종교가 더 되고. 많이 네. 그런 환경에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노력하는 네. 사람이 징크스가 더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들고 왜냐면 나달을 1위잖아요. 네. 그런 데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1위인데 아, 저는 그건 있어요. 미신 하나 있는데 네. 촬영만 되면 얼굴에 뭐가 하나 나잖아. 그 호르몬 문제인가? 그건 자기가 신경 써서 그걸 굽고 이게 거의 답이라고 보면 됩니다. 미신이란 건 불가항력에 대한 반응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가항력 공포인데 이게 야구에서 딱 다 드러나요. 불가항력의 개입이 큰 예측 타자가 가장 불가항력이에요. 왜냐면 3할 타자 이거 나오잖아요. 참 잘 치잖아. 이수 타자의 수로 징크스가 존나 많아 미신이. 외야수는 거의 없다는 왜냐면 95번 다 잡으니까 그냥 투수는 60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타자일수록 무지하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죠. 윤노래가 실력인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 내에 있으면 되는 거고 미신이라는 건 불가항력에 대한 발언인데 스피노자가 얘기했습니다. 이거 읽어주세요. 만약 자신의 모든 환경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거나 지속적으로 행운이 따라준다면 인간은 결코 미신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것이다. 스피노자 신학 정치론. 결국 불확실성이 불안을 낳고 그걸로 인해서 인간은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게 인간의 어떤 하나의 본능이거든요. 그러니까 A가 들어가면 B가 나와야 된다는 걸 계속 만들어야 되고 패턴화를 시켜요. 무슨 얘기냐면 검은 바위 같은 게 보면 저게 곰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늑대와 양 같은 거죠. 뭐 이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인과관계를 정립하려고 한다, 인간이. 네. 어떤 사건이 네. 있을 때. 그 맥락인 것 같아요. 과학이 없는 시대는 더 심했죠. 저 뭐 그렇죠. 번개 치면 갑자기 비 오네 이런 것부터 해서 신인을 했나? 네, 그거를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네. 지금. 비가 막 안 오는 거 어떤 왕이 딱 갑자기 됐는데 에이볼타운 왕이 딱 됐는데 옛날 시대야. 갑자기 비가 안 와가지고 좀 농사를 못 줘 에이볼타운 마을에서. 큰일 났지. 그러면 나 때문에. 이데이 때문에 그렇구나. 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걸 왜 이어가냐면 일본이라는 게 철저한 미신적인 나라라는 걸 얘기해 주기 위한 거예요. 사실 일본인으로 이어가기 위해서인데 왜냐면 일본은 그 끊임없는 불가항력의 공포가 있습니다. 그쵸? 지진하고 화산하고 쓰나미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뉴얼 문화가 발달하는데 뭐 그거 나중에 내보내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 보세요. 전 세계 각국의 출산율이에요. 일본, 프랑스, 미국, 독일 이렇게 왔다 갔다 되잖아요. 되게 독특하죠. 1960년이고 쭉 떨어져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쪽에 백말띠 병원에 태어난 여자는 팔자가 사납다 이런 미신 때문에 네, 이 미신 때문에 이때 아기를 안 낳은 거야. 얘. 와 우리나라 비슷한 게 있습니다. 90년에 뭐 비슷한 게 있는데 그 이 정도까지는 아니죠. 일본이라는 나라 되게 독특한 나라예요. 그러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일본의 메인 종교가 신토라는 우리를 보면 무속 신앙 같은 겁니다. 그리고 불교도 거의 신토화 돼버렸어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완전 실패하고 90%가 다 믿는 나라. 그래서 일본은 저기 뭐야 그 가족 중 돌아가시면 집에다 모셔놓고 그래요. 죽음도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당군 신앙 같은 것 중에 되게 핵심이 뭐냐면 바로 죽음이 이나자기 이나자미라고 두 명이 있는데 부인이 죽어버렸어. 딸 동생이 그 죽음에 대한 얘기가 처음부터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일본의 모든 콘텐츠들을 보면 죽음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딱 나와요. 미야자키 하야오도 마찬가지고 그것들이 되게 화산 형식으로 용암 같은 형식으로 시시가미 말고도 그 가오나시 가오나시 기억나요? 네. 걔도 흑화되면 막 막 용암처럼 흘러내잖아요. 네. 그리고 전 세계 이게 되게 전 세계에 얼마나 무속 같은 게 많은 걸 보여줄 수 있는 인도가 제일 큽니다. 인도가 수십조가 물론 인구도 많긴 한데 그 다음에 2위가 일본 근데 우리나라도 많죠. 우리나라 많죠. 그래서 AI 시장도 뜨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나 한국 규모에 비하면 은 네. 어떻게 보면 은 일본이 조금 더 대단하게 무속을 믿긴 하는데 네.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네요. 만만치 않죠. 네. 근데 우리나라가 1.2억 얘네가 일본이 우리는 5천만 그러니까 약간 2.3배 이렇게 많은 나라인데 2조 정도, 2, 3조 정도 봤을 때는 그래도 규모가 일본이 더 크긴 해요. 얘네는 15억 정도 되니까 지금 얘네 아마 한 10배 되니까 이게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구까지 따지면 일본이 제일 클 수 있어요. 네네. 네.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그리고 왜 근데 믿는 게 유일한가 믿음 엔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보면 돼요. 도파민이 과잉하는 사람. 네. 그러니까 머리에도 도파민이 과잉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없는 걸 있다고 착각하게 돼요.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늑대가 안 왔는데 왔다고 믿는 사람들이 종교에 훨씬 더 많이 빠질 확률도 높아요. 이쪽이 종교는 실제로 네. 보지 않더라도 네. 도파민이 과잉되면은 네. 자기 혼자 막 신나서 생각한 게 실제로 그게 LSD예요. 현실이 네, 현실이랑 다른 그게 LSD예요. 도파민을 과잉시키게 하는 게 없는 걸 만들어낸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적절한 수준에도 있다고 하면 없는 데도 있다고 되고 그 늑대가 안 왔는데 왔다고 믿었어. 그럼 이 사람은 그냥 아이 새끼 겁쟁이였고 웃고 끝나는 거야. 잃을 건 없어요. 천국이 없는데 있다고 믿으면 사실 뭐 죽었는데 아예 없네? 죽었어 끝? 근데 도파민 부족인 사람들은 있는데 없다고 생각을 해요. 늑대가 왔는데도 없다고까지 무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끔살되고 절멸됐기 때문에 인간은 오히려 믿게끔 태어났다는 게 믿음엔지라는 책의 주제인데 천국이 있는데 없다고 믿음 그럼 지옥 가는 거 그냥 오히려 이 사람은 손해잖아. 물론 그렇다고 막 믿자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그런 애들만이 적자생존으로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것도 그 믿음엔진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렇죠. 고양이 고양이가 오이 싫어하는 걸로 유명하죠? 왜 싫어할까 오이를? 이런 뭐 그냥 뱀 모양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 패턴 오류가 작동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패턴 오류예요 이게. 왜냐면 뱀같이 생기니까 초록색 길게 길쭉한 거 보면 고양이는 일단 피하고 보는 거야. 한마디 우리도 하얀색, 검은색, 하얀색이 있는 건 안 도망가 우리한테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혐오를 갖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쵸. 그냥 우리 뱀 혐오하잖아.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거기에 독 물려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학습화된 DNA 된 거죠. 그게 바로 뭐 어쨌든 간 도파민 과잉 이런 거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걸 떠나 패턴 오류예요 이런 게. 인하고 별자리 보면서 사람 만들어내고 그 신화 만들어낸 것도 다 패턴 오류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보면 이거 얼굴 같다는 그림 거. 이런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패턴화가 되게 중요한 건데 네. 그것에 때로는 그게 부작용을 만들었다는 거죠. 저희도 네. 요 오른쪽 밑에 네. 고민형 보는 것처럼. 네. 저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고민형만 봐도 보면은 순간 드는 생각이 아니 나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그래서 고민형 저 귀여운 고민형이 불쌍하네 이렇게 생각 드는데 순간 아 저 고민인형이지. 네. 그리고 한창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 로봇 알죠 이렇게 되는 거 그 차 넘기는 영상 때문에 네네네. 사람들 난리 났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 일하는 애들은 왜 그러지 하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뭔가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위대한 패턴의 부작용을 읽어주세요. 네. 전봇 때 버려진 고민형이 측은하고 특정 구름에서 동물을 보고. 오, 이 사람. 아, 무릎 판도사. 아, 캐스터웨이 윌슨. 이거 진짜. 맞아, 맞아요. 이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진짜 지금 뼈대가. 마지막에 막 울면서 윌슨. 울었어, 안 울었어? 저요? 거의 울었죠. 저도. 졸라 울었어, 나. 거기서 눈물 졸라 나죠. 사실 그냥 아무것도 네. 아니고 공이에요, 그냥. 그쵸, 그쵸. 네. 빵에서 예수 형상을 보며 플라스틱 인형과 사랑을 나눈다. 예, 그거에 극단적으로 네. 가는 게 네. 이 인형을 사가지고 아 그런 기구로 사용하는 거. 근데 냉정해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애니 보고 막 빠져들고. 근데 이건 더 극단적으로 사람 플라스틱이죠 그냥. 플라스틱 인형인데 이거 그냥 다, 몸 없는 건데 몸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혈관까지 그냥 전실 리얼. 돌이 이제 통과한 거 이거 엊그저께 기사예요. 이제 아, 들어올 거예요. 그 한마디로 이제 애인 네. 없어도 되는 거야.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인간도 아닌 건데 사실 플라스틱 덩어리인데 그거랑 교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또 그 섹스까지 가는 거잖아요, 사실. 네네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패턴화의 오류로 인해서. 네. 네. 근데 물론 뭐 그러니까 뭐 옳다 그르다 아니에요, 제가. 그렇죠. 네. 그것이 예술도 만드는 거니까. 네. 도파민 과잉된 사람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좀 문신한 사람 많은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게 사실 말이 되냐고 이게. 배. 네. 저 어렸을 때도 약간 진짜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초등학교 때 이 네. 우리나라는 호랑이 모양을 닮았다라고 초등학교 때 가르쳤잖아요. 네. 네. 근데 누가 봐도 여기서 더 가까운 아니, 토끼인데. 이건 뭐야 이거 어디서 나타난 그러니까. 거야 갑자기. 꼬리 여기 다 말아줘야 돼. 오른쪽 다리가 올라간 네, 거죠? 네. 아 이거 네. 뭐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허벅지가 기냐고 생각해 세상에. 허리 거의 허리 부러질라 하잖아 이거. 네 요거가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이거 배 이거 뭡니까 네. 이거 배. 아 이거 제주도는 책 맞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여튼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예술의 측면에서도 도움이 네. 되는 네.
방향이라고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네. 근데 의도 그, 하나하나 네. 차이 따라서 다르게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가 양 동전의 양은 가장 네. 예술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면 광신적으로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네. 맨날 까니어스 지금 보면 자기 하느님 지시했다고 하잖아. 그리고 도파민 과잉은 아까 없는 데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망상하고 환각하고 환청하고 이게 마약 등에서 실제로 그냥 체험할 수 있어요. 도파민 과잉하면 어떻게 되는지.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패턴 인식을 하게 돼서 특히나 마약을 통해서 예술을 많이 만들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술가가 미친놈이 아니라 미친놈이 예술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양의 피드백이 강화되면 실제로 쇼스타코비치 같은 그 위대한 그 클래식 우리 작곡 같은 경우는 축도협에 탄환을 받게 돼요. 그 전쟁에 참여하면서. 네네. 근데 그걸 안 빼요 일부러.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음악이 그냥 들렸대. 아, 그대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진짜 예술이라는 게 뭔가 좀 더 고민하게 만드는 거고 도스토옙스키 같은 거 알죠? 죄아벨의 도스토옙스키. 이 사람은 간질도 축도 도파민 과민입니다. 근데 오히려 얘한테는 황홀했던 거야 그게. 그래서 그걸 기다렸고 그리고 고우가 그렸던 그 많은 별밤이나 이런 게 네네. 실제로 축적 도파민 과민으로 그대로 한번 LSD 했을 때 보이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이거는 그러니까 조금 더 이 두 개는 좀 많이 증명된 건데 1번, 2번은 증명되어 있고 3번에 대해서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맞아요. 그래서 네. 뭐 예를 들어서 막 저기 뭐 그냥 둘러보기 이런 데서 봤는데 네. 122살까지 산 그 네. 저기 뭐야 기네스에 올라간 할머니가 계시는데 네. 그 고흐랑 같은 동네 살았었대요. 아, 네. 그래서 고흐가 그림 그려주겠다 그랬는데 초상화 네. 약간 저기 뭐야 동네 이상한 친구였어서 그 자기는 거절했다고. 맞아요. 완전 귀짤로 했잖아 사실. 근데 실제로 고흐가 사실 막 되게 옛날 사람 많은 사람이야. 예. 네, 되게 옛날 사람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옛날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인터뷰 같은 거 이 사람을 만났다라는 인터뷰나 기록 네. 보면은 굉장히 현실에서는 굉장히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맞아요. 이게 네. 이게 제일 많은 이야기라서 예술이랑 또 고흐 문쿠 뭐 이런 나 일기 같은 다 봤는데 와 이런 또라이들이 없어. 저도 고흐가 이제 일기 쓰고 편지 쓴 거 책으로 네. 한번 봤는데 네. 버티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네, 이런 건가? 네. 그리고 그러면 이거 뭐 종교란 거는? 종교는 사회를 하나로 묶어준다. 엔돌핀 분비 촉진에 매우 효과적인 의식들 덕분이다. 엔돌핀은 고통이 약하지만 꾸준히 지속될 때 분비된다. 아, 고통이 약하지만 꾸준히 지속될 때 분비된다. 그래서 고행을 하는 겁니다, 종교. 그래서 마라톤 하거나 오래 달리기 이런 거 하면은 오히려 엔돌핀이 네. 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러너스 하이라고 하잖아요. 네, 러너스 하이가 중독되고. 네, 맞아요. 뇌에 엔돌핀이 충분히 분비되면 적당한 황홀경을 경험한다. 종교 의식에는 약간의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춤, 노래, 방언, 108배죠? 결과 부자, 고행, 자기 채찍질 포함된다. 엔돌핀은 면역 시스템도 조절해 종교인들은 더 건강하다. 네. 적극적으로 종교 생활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행복하고 오래 살았으면 신체적으로 네. 네, 그래서 종교를 믿으십시다. 나마스테. 네. 근데 확실히 그 종교적인 면에서 여기 얘기한 그 이유만 들어도 여기에 자기가 종교가 아니더라도 안정감을 느끼고 네. 거기서 위로를 받고 행복을 느낀다면은 사실 건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근데 이런 요인 때문에 사실 더 건강한 것인데 네. 마치 진짜 뭐가 지켜져서 그렇게 하다고 착각하면 또 안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뇌 네, 그래서 이게 추천도 됩니다. 신은 왜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가? 왜 우리는 미신에 빠져드는가? 네. 오늘 배운 내용을 좀 네네 뭐 좀 더 깊게 알고 싶다면은 네. 이 책을 네. 보면 되겠네요. 네. 시간 지금 거의 다 됐죠? 네네. 그래가지고 다음 시간 어떻게 원래 요거에서 원래 오늘까지 이어져서 뭐냐면 네. 그러면 왜 이걸 했냐면 사실 이걸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뭐냐면 우리가 음악을 알 때 한국에서 K-POP을 이해할 때 K-POP을 그 K 현주소를 이해할 때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네. 하나는 뭐냐면 얘기했지만 가장 우리 음악은 뭐다 했죠? 첫 시간에 두 개밖에 없대요. 음악은 두 개밖에 없대 세상에. 네. 서구 귀족 음악 네. 네. 그리고 현재 미국 음악 미국 대중 음악. 네. 네. 그래서 좀 논쟁의 소지가 있지만 BTS 건 우리가 하는 음악은 다 미국 네. 대중 음악이다. 그렇죠? 그건 네. 뭐 사실 논쟁 거리가 네. 아니죠.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 하나를 우리가 무지하게 큰 거예요. 그건 좀 나중에 파야 되고 네. 그거 말고도 네. 우리가 1998년부터 네.
1998년 어떤 특정 사건 때문에 네네. 우리가 미국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가 네.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일본 문화요? 일본 문화죠. 네. 바로 김대중 정권 때 네. 그 문화개방했죠. 97년에 네. IMF를 타개하기 위해서 네네. 일본에 개방을 하면서 그 당시에 물론 불법으로 봤던 쿠모의 친밀부터 해서 뭐 드럼을 다 봤지만 에반게리온을 필두로 한국, 미국, 일본의 모든 컨텐츠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아 들어왔고 당연히 음악에서 그 일본 아이돌부터 해서 일본 음악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잠재의식 속에 일본 음악들이 완벽하게 깔려있다는 거죠. 아이돌 문화 같은 건 사실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걸 차용해요. 맞습니다. 저, 네. 저도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저희 그 외갓집이 그 일본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그 외갓집이 일본을 자주 가셨어요. 근데 갔다 오면은 그때는 일본 문화 문호 개방이 안 돼 있으니까 일본에서 뭐 다리미 하나 사왔다 이러면 난리 나고 막. 그쵸. 그, 네. 그 코끼리 밥솥 네, 뭐 다 샀고 네. 스매끼리도 우리 하나 못했어요. 맞아, 스매끼리. 맞아. 손톱깎이도 우리가 일본, 맞출 수가 없었어요. 일본 거 사오면은 몇 년 쓰는데 저는 지금까지 쓰는 스매끼리 있는데 네. 한국 거는 이가 잘 빠져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일본 이득, 거는 이득 잘 빠지고 안 물었어 옛날에. 맞아 맞아. 안 맞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그래서 여튼 저는 그 엄마가 일본 문화 그 관심 많으셔가지고 그 한국에 나오는 일본 문화 소개시켜주는 왜냐 문호 개발 안 되니까 네. 그 잡지가 있었어요. 네. 그런 거 맨날 논노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네. 그런 거 저도 옆에서 보고 네. 엄마가 일본 CD도 자주 사오고 이러셔가지고 네. 네.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게 싹 들어오면서 네. 그 사실 이게 맞죠? 뭐 네. 모든 문화가 이렇게 계속 같이 흘러가고 이게 네. 저희도 재밌고 네. 그래서 사실 저도 북한 TV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네. 있는 그대로. 맞아. 왜냐면 우리가 나쁘다고 안 볼 게 아니라 보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 그거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무조건 뭐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는 솔직히 지금 2022년 사는 세상에서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아 손톱깎이요 스매끼리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리하자면 한국 문화를 이해할 때 음악을 넘어서 문화를 이해할 때 60이 미국이라면 네. 40은 일본이다. 네. 그래서 일본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럼 왜 미신을 얘기했냐? 일본이란 나라가 바로 국가 전체가 미신에 빠져있다. 왜 그러냐? 일본은 불가항력적 재난이 불가항력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재난입니다. 그것들이 여태까지 켜켜이 쌓여있는 나라다. 왜냐하면 판가판한 경계면이기 때문에 화산, 지진, 쓰나미가 끊임없이 닫히는 나라였기 때문에 매뉴얼 문화부터 해서 메이와쿠 왜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다른가? 그게 바로 이런 그 집단적 전체가 일본 국민들은 미신에 빠져있는 불가항력의 상황, 토너먼트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실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 있겠지만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바로 지금부터 3개월 후에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후에요? 3개월 아닙니다. 다음 달에. 다음 달에 네. 오시도록 하겠고요. 네. 마지막은 제가 노래방으로 노래하면서 네. 끝내려고 하는데요. 오늘 너무 추운 겨울이니까 제가 민호의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네. 영혼이 너무 없으신데요? 아, 예. 고맙습니다. 전원이 켜졌습니다. 등록 대기 상태입니다. 블루투스가 연결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